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뭔가 약간 하고 오 이런 이런 공부 자극 좀 해주세요. 망해. 밤에 일찍 좀 해주세요. 일찍은 안 돼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 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쏠은 조졌군. 모쏠이라면 모쏠이 왜 모쏠인지. 오늘 면도 하셨나요? 방금 했는데요. 뒤에 꽃 인형 저거 선물 받은 거예요. 데자부 팬 정원님한테. 오빠 저 요즘 얼굴에 자신이 없는데 이뻐지는 법 좀요. 첫 번째 다이어트, 두 번째 수술, 세 번째 환생. 썸 타다가 썸남이 공부 이후로 저랑 연락 끊자고 했는데 그냥 저 혼자 썸 탄 거예요? 썸 탄 거 아니야 그거. 제가 누굴 좋아하게 돼서 사귀고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면 그 사람 싫어져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좋아하는 여자가 남친이 있어요. 접어요. 뭐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미친놈 아니야. 범성애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 안 해봤는데요. 오늘 전 여친 인스타 들어보니까 남친 생겼더라고요. 너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어? 응? 찐따처럼 전 여친 인스타 쳐다보고 있지 않고? 연애를 하면 오빠 라방 볼까요? 내 여자친구는 보던데? 내 여자친구는 보던데? 단호. 야, 좀 제대로 된 저랑 친하던 애가 저 밀어준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제 짝남이랑 사귀었어요. 제가 이거 당해봤는데요. 손절하세요, 빨리. 진짜로. 진짜 손절하세요. 그 진짜 뒤통수 한순간임. 리얼. 저런 사람들은 진짜 무조건 뒤통수임. 여친 있으셨구나? 네, 그럼요. 어떤 남자를 봐도 흥미가 안 생겨요. 다 귀찮고.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8살 연상과 결혼하는 법. 결혼하자고 하세요. 함. 8살 연상이면 함. 왜냐 나는 지금 내 여자친구 결혼하자면 바로 할 것 같음. 7살 차이. 제 전남친 결혼했어요. 이 충격을 어떻게 하죠? 전남친 인스타를 그만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 그 전남친의 인생을 위하여. 응? 그 우리 지은이의 전남친을 위하여 모두 잘 살아라. 한번 해주세요. 10살 차이 나는 커플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 9살 차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13살 차이에요. 여중여고인데 남친 언제 사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요. 여자는 못생긴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다 만날 수 있어요. 남자는 못생겼으면 못 만나요. 근데 여자는 못생겼으면은 못생긴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왜냐? 못생긴 남자들이, 전국의 못생긴 남자들이 다 너랑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세요. 연애는 하고 싶은데 막상 하기 귀찮아요. 막상 하기 귀찮아요. 아직 안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또는 그 약간 허를 찌르면 그 성욕만 있는 게 아닐까요? 4년 사귄 남자친구 수능 전에 헤어지자 갑자기 통보해놓고 입술 전 다시 만나다 연락 왔어요. 정리하는
근데 이 새끼는 개새끼인 게, 여러분. 이 새끼 개새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 개새끼 아닙니까? 야, 수능 전에 이거, 야, 헤어지려고 그래도 수능 끝나고 헤어져야지, 개자식아. 어? 이거 그냥 지 여자친구 조지려고 한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개쓰레기예요. 정리하세요, 그냥. 얼굴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 웃긴 포인트. 얼굴 포기하세요. 성격 좋은 게 짱임 하는 사람, BY 마누라임. 그래. 야, 이 개새끼랑 만나지 마. 생일 헤어졌어요?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쓰레기랑 헤어졌으니까. 개놈 새끼들이 세상에 진짜 많구나. 애인이랑 차인 지 좀 됐는데 아직도 못 잊겠고 이보다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몇 개월째 힘들고 괴로워요. 괴로울 수 있죠. 근데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해봄. 진짜로. 해봤음.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모쏠 탈출 어떻게 해요? 진짜. 야, 이거 물어보고 있으면 너 모쏠 탈출 못해. 야, 내가 모쏠인 분들한테, 모쏠 또는 연애를 장기간 못한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들이대라도 보세요. 니들은 들이대 실패를 많이 해봐야지. 실패를 많이 해봐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공하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네? 근데 당신들은 실패를 해보는 걸 무서워함. 야, 어차피 니 그 여자랑 안 돼. 그럼 어차피 그 여자랑 안 되면 어차피 안 만남. 못 만나. 평생 보고 살 일 없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럼 그냥 한번 들이대봐. 그렇게 하면서 노하우라도 쌓아봐. 데이터가 있어야지 만나지. 모쏠인 새끼들이 들이대는 것 자체를 막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거의 모쏠에 가까운 놈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방금 물음표 한 새끼가 좀 그런데, 그냥 들이대 보면 되는데. 아니, 무슨 들이대라는 게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가갖고 손을 확 잡아라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성추행이고. 그게 아니라 관심 있으면 관심 있다고 말이라도 해봐.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나 누구한테 관심 있어서 연락했는데 연락 더 해도 돼요? 이래 나는. 지금 여자친구한테 그랬어. 관심 있는데 연락 더 해도 돼요? 그런데 네, 괜찮아요. 그럼 나한테 벌써 관심 있는 거잖아. 근데 아니요, 부담스러운데 딴 사람 찾아. 관심 있다고 얘기하는 거 누가 뭐 감히 니까지 깨?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자면, 여러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자인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좀 못생긴 남자애들이 들이대면 아, 내가 저거밖에 안 되나 이래갖고 좀 열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니네 존나 성격 파탄자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저 그 공감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눈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계속 해갖고 걸릴 때까지 연락을 해보시든가.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모쏠 새끼들 주의해야 할 점 1. 모쏠들 주의해야 할 점 1. 반에 있는 모든 여자들한테 들이대거나 과에 있는 모든 여자들한테 들이대란 말이 아니에요. 좀 전방위로 해야지, 미친놈아. 그 여자애들끼리 니 얘기 할 거 아니야. 아, 걔 나한테 어제도 카톡 왔어. 막 이러면서. 어? 제 여친 눈 났다고요? 제 여자친구 눈 높은데?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왜 뼈 때리냐고? 그럼 질문을 하지 말든가, 이 새끼가, 이씨. 서로 호감도 있는데 이런저런 걱정에 용기가 안 나네요. 진짜 뭐냐, 너는? 그냥, 만나자 해. 밥 먹자 해.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자 해.
나 너한테 관심 있다 해. 너도 그런 거 같지 않냐고 해. 사귀자 해. 뭘, 씨. 야, 뭐, 너 무슨, 뭐, 뭐, 누구, 뭐, 연예인 꼬셔? 연예인 꼬셔? 야, 끼케야, 걔도 너랑 똑같아. 근데 뭘 이렇게 쫄아. 제가 형 닮았는데 모쏠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형 닮았대요. 야, 나는 여자친구 있지? 여자친구 이쁘지? 여자친구 이쁨. 근데 날 닮았으면 너도 당연히 그런 사람을 닮은 건데. 이 새끼 이거 질문의 기저를 약간 보게 되는데? 뒤질래? 하, 어처구니가 없네. 좋아하는 여자 있는데 고백을 혼내셔도 될까요? 야, 나 진짜 또 바보짓 하고 있어. 형이랑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젤비. 좋아하는 여자 있는데 고백을 혼내줘도 될까요? 야, 얘기해줄게.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건데요. 모쏠 병신들, 모쏠 특, 모쏠 툭, 모쏠 특 말해드림. 고백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감이 오는 여자는 내가 사귀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여자는 일단 네가 얘한테 고백하고 싶잖아? 고백하면 안 돼. 내가 고백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고백해볼까? 이거는 사귈 수 없는 여자야. 이거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뭔지 알아? 뭐라, 뭔지 알아? 아무리 네가 병신이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옴. 그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그때 야, 우리 사귀자 하려는 게 그 타이밍인 거고, 너네 같이 그 아, 나 얘, 얘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면 안 됨. 거의 니네가 생각하는 고백하면 안 됨, 고백해볼까 하는 상황은 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하지 마, 그냥. 말도 걸지 마. 괜히 니네들 때문에 여성 안심 귀갓길 늘어나야 되니까. 어제 남친한테 차였는데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걔 바람 폈을걸? 걔 지금 이미 딴 여자랑 카톡 존나 하고 있었을걸? 그러고 한 일주일쯤 눈치 보다가 페이스북에 연애 중 뜰걸? 요즘 페이스북 잘 안 하니까 뭐. 프사 바뀔걸? 아니, 남자가 찼으면은 이유는 하나야. 거의 대부분. 너가 개같이 굴었던가, 걔가 개같은 새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다 맞는 말이지. 원래 누구나 하시는 건데, 딴 사람 만나고 있었을걸, 이미? 왜냐면, 남자는 어지간하면 안 헤어짐. 진짜 막 병신 아니면. 아니, 진짜야. 내 이렇게 왜 얘기해주는 거 알아? 내 왜 얘기해주는 거 알아? 남자가 여자를 찼으면은 너는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진짜로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 못한 적이 아니 없어요. 하여튼 그런 거야.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괜찮지? 힙스럽게 고백하지 말고 전공으로 고백해. 무슨 힙스럽게 고백해, 미친놈아. 드론으로 쪽지 보내던가, 그러면. 완전 썸인 애랑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엄청 싸웠는데 어떻게 풀어야 다시 좋아질까요? 썸 아닙니다. 썸 아니에요. 니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썸이 무슨, 뭔 줄 아는데 개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썸인 사람이랑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어떻게 싸워, 미친놈아. 어제 학교 꽈탑이 인사해줬는데 내일부터 1일인가요? 아니에요. 모쏠한테 조언 좀요. 참고로 여자, 일단 첫 번째 아이돌 덕질 끊으세요. 너는 그런 사람 못 만납니다. 아이돌 덕질 끊으세요. 그런 사람 못 만나고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다 보면은 그 현실감이 없어져요. 현실감이 없어져요.
이거는 남녀 모두한테 드는 거예요. 모태솔로인 애들은 내가 얘기해 줄게. 니네 일단 무슨 뭐 야동 배우나 무슨 아이돌이나 이런 애들 덕질 좀 그만해. 현실에 있는 사람을 찾아.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래퍼 좋아해서 다행이라고요? 래퍼는 제가 어제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래퍼는 너 말고도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하고 있다, 아니다?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정규 앨범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 래퍼 아니다라고 했죠. 하지만 난 힙합이다, 이렇게. MC다. 여러분, 진짜 MC들은 바람 피지 않지만, 래퍼들은 바람 핍니다. 썸은 타고 싶은데 연애는 하기 싫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좀 가지고 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만하세요, 그거는. 사귀는 건 쉬운데 연애 지속하는 게 힘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열정이 안 생겨요. 이거 좀 문제인데? 쿤디 바람피냐고요? 쿤디가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할게요. 왜냐면은 그래야 더 재밌으니까. 근데 일단 쿤디랑 못 사귀잖아, 친구들. 사귀는 거 괜찮은데? 연애 지속하는 게 힘들다. 이거는 뭐야. 설레는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이거 되게 바본 거죠. 고백했다 여자한테 차였는데 다시 고백해야 되나?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요. 너는 여자한테 고백하면 안 돼. 너 혼자 살아. 진짜 미안한데. 아, 오빠, 왜 그래? 저번에 오빠 고려해 본댔어요. 쿤디한테 제가 지금 사귀자고 하면은 진지하다 그러면 고려해 본다고 할걸요? 사귀는 건 쉬운데, 뭔 소린지 아시겠죠? 걔가 그렇게 여자를 홀려요. 쿤디 판다가 고려해 보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쿤디 판다가 고려해 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걔가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니까 여자들이 걔한테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다 속고 있어. 눈을 보면 남 속이는 눈인 거 모르겠어요?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지금 이 질문자님은 썸의 과정만을 되게 즐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애 처음 시작했을 때그 설레는 감정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연애 이 감정이 변해가는 그 과정들은 너무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재미로 연애를 할 거면 하면 안 돼요. 남자인데 이 센스 같은 여자가 취향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있을까요? 이 센스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 거죠? 삭발한 여자를 말한 건가요? 질문 미친놈이네, 이거. 야, 이센스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이센스 같은 남자도 세상에 이센스밖에 없는데. 이센스 같은 여자가 누구야, 대체? You can call me 이센스, 까탈스러운 애들의 귀 밑에. 이센스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요, 향수 냄새는 하나도 구분 못해. 세련된 남자랑 거리가 멀어 원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련되지 않은 여자를 원한다는 건가요? 아,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좀 문제가 있어요. 미란이 같은 남자랑 사귀고 싶은데 어떡하죠? 저 미란 씨가 어떤지를 잘 몰라서 저도 만나본 적이 두 번밖에 없어가지고 그 지나가면서 본 거라. 죄송합니다. 미친놈들이 세상에 진짜 많구나. 금욕주의면요? 금욕주의가 무슨 뜻인지 몰라. 연애를 하지만 금욕주의면 새끼야. 남자랑 사귀고 싶은데 성적인 행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남자인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가요?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남자인 친구를 원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원하는 남자랑 사귀는 건 싶은데 성적인 행위는 안 하는 그런 관계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남자가 당신이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당신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당신은 부담스러우니까 아 이렇게 되면 헤어져야지 이렇게 되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오빠는 고백 거절 어떻게 해요? 전 제가 하는 편이라서 아 쟤는 제가 하는 편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고백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정치상에 달라서 고민입니다. 뉴스 보실 때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요. 어? 아니다. 근데 저 지금 여자친구는 지금 여자친구가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기 때문에 고백을 받아본 적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네요. 부모님과 정치상에 달라서 고민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어쩌겠어요. 뭘 고민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물론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연애 상담인데 뭐 엄마 아빠랑 연애? 아, 여자친구가 내가 고백했잖아 라고 보내서 제가 지금 진심으로 개 좆바한 거 아닌데 짝사랑할 때마다 실패해요. 개 진심으로 개 좆바한 겁니다. 연애하는데 잠수타 보는 거 무슨 심리인 거죠? 당신이 진짜 너무 무섭도록 싫거나 개가 쓰레기인 거죠. 무슨 심리가 있겠어요? 무슨 심리 없어요. 눈 낮은 날 저야 좋아하는 사람 저를 안 좋아해요. 눈 높은 거예요? 네. 연락하는 게 귀찮으면 절대 못하겠죠. 아니요, 연락하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 만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연애가 지속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락 빈도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연애하면서. 잠시만요, 저 이거 좀 뿌릴게요. 여자한테 말을 걸었는데 씹혔음. 연애는 아니더라도 가까워지는 법. 말을 좀 제대로 걸어보는 거. 뭐라고 카톡했어요? 왜 뿌려요? 이거 향기 좋거든요. 이거요? 피톤치드. 하이삼 막 이따위로 보는 거 아니야? 씹혔삼이지라니까 씹히. 말투에서 답이 보이죠? 네. 말 걸면 노골적으로 눈 피하는 이성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법 알려주세요. 이건 가까워질 수 없는데요? 진짜로.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사귀는 방법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어떻게 사귀어야 되나? 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담임이 여자로 보여요. 리얼임. 와, 나 이거 병인데. 근데 이거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얘 이런 거. 종종 있어요, 고등학교 때. 쿤디판다 소개해달라고요? 이름 복현, 96, 97년생, 빠른 년생. 래퍼. 담임이 여자로 보여. 이거. 아니, 근데 종종 있어요. 근데. 그냥 너가 남고라서 그런 거야. 진짜 남고라서 그런 거야. 나중에 대학 가봐. 헤어진 지 2년 넘었는데 차단하고도 계속 연락을 죽어라고 해놓고 또 만나달래요. 그럼 또 죽어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연락 받지 마세요.
지 기분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연애 관심 없다고 하지만 뭔가 커플 보면 부러운데 제가 연애 하고 싶은 건가요? 네. 여친이랑 식어서 헤어졌는데 그립습니다. 헤어진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연락해도 될까요? 여러분, 식은 음식 다시 데우면 옛날 맛이 날까요? 7살 연하남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진심 아니겠죠? 진심 맞아요. 남자들은 그런 것도 장난 안 쳐요.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났어요. 주변에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으면 만나라 결혼할 거냐 하는데. 너네 담임이 30 중반 미혼이면은 네가 성인 될까지 기다렸을 때도 그분이 만약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야, 그분 생각도 좀 해.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미친놈아. 서른 중반이면 지금 당장에 결혼해갖고 애 낳아도 이 그, 노산 가능성이 있는 나인데, 새끼야. 이기적인 새끼가 저게. 당장 내가 결혼하자 그래도 문제라니까, 그거는?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데.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지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오빠, 저는 그냥 친하던 이성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말하고 대하기 시작하면 진짜 토할 것 같아서 도망가느라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이분 그 좀, 바보야? 좀 참아봐. 어떻게 맨날, 뭘 이렇게 토할 것 같아. 토를 해봐,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오빠 같은 사람이 이상형인데 어떡하죠? 이거 어떤 방법이 없고요. 그냥 자랑하려고 해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 세상에. 그래갖고 쿤디판다 같은 남자가 현실에 있을까요? 쿤디판다도 현실에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데 소개팅 어플 믿을 만한가요? 소개팅 어플이 왜 뭐가 어때서요? 할 수도 있지. 소개팅 어플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주선해 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리스크만 없지. 만나보고 뭐개 같으면 안 만나면 되지. 어플 왜요? 어플도 막 니네가 무슨 뭐그 뭐야 무슨 뭐 떡팅 막 이딴 거나 쳐 들어가 가지고 막 유부녀 이 유부녀는 무료로 해줍니다. 이딴 거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연애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돈좀 써가지고 해보세요. 거기에 좀 김치 많을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어플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소개받았다고 하면 되잖아. 야, 그리고 시대가 변하는데 왜 이렇게 너네 닫혀있냐, 사람들이. 막 자만추, 자만추 이러는데, 여러분,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딨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딨어요? 그거만큼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딨어요? 아, 너무 외로운데 여자를 한번 만나볼까? 하, 아, 근데 뭐 주변에 없어. 뭐 어떻게? 그럼 뭐 어플 쓸 수도 있지. 난안 써봤어. 근데 이게 너무 너네 고정관념이야. 그거는 사귀다가 이성적인 감정이 떨어져서 친구로서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친구로 지내겠다는 걔 이기적인 얘기해 보세요. 족도 이기적이다. 나는 도연이는 족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시고, 헤어질 거면 깔끔하게 헤어지시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도연아, 정신 차려라. 자기소개 말고 저 리얼 진지하게 고려해 본 데서 3년 뒤에 서울로 갈 예정. 복현이가 이렇게 여자들을 꼬시고 있다라는 점이 전 정말 더러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쿤디 오빠랑 연애하려면 어떻게 눈에 들어야 되나? 고양이를 키우세요, 차라리.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 무슨 복현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제 집순이 성격이라 사귀면 데이트하기 싫은데 남자친구가 계속 나오라 해서 더 싫어져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 사람 지금 다른 질문에 복현이랑 사귀는 방법 알아내달라 했는데 복현이는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서로 알기만 하는 남자가 밥 한번 먹자는데 그린라이트인가요? 네, 맞아요. 남자는 그냥 밥안 먹어요, 누구랑. 정작 내가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주변 남사친들이 더 들이대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냥 친구 사이만 소원해져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은,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한테 대하는 모습보다 친구로서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친구 모드일 때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친구 모드일 때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그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락하는 거 귀찮고 집순이의 소개 같은 거 부담스러우면 노답이죠? 네. 당신은 연애하면 안 돼요, 근데. 남사친은 많은데 왜 남친은 없어요? 남사친이 많아서란 생각은 안 해봤니? 남사친이 많은 사람한테 생각을 해보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쟤는 주변에 인기 진짜 많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를 너한테 다가가기 무섭게 좀 그렇겠지. 나 미작끼리 사귀다가 남자가 내년에 성인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 3살 차이. 뭘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뭘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것이 뭐예요? 그럼 그렇게 치면 저 군대 있을 때제 여자친구 중학생이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짱남이 저한테 선물도 주고 저를 찾는데 마주치면 피하려고 하는데 이거 뭔가요? 그러니까 니를 좋아하는데 마주칠 때 되면 피하려고 한다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보세요. 야, 너왜나 피해? 이렇게 해보세요. 여자잖아요? 야, 너왜나 피해? 너나 싫어?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끝남. 그날 사귐, 진짜로. 네가 여자고 걔가 니한테 관심 있는 거 네가 확신 있잖아? 너왜나 피해? 너나 싫어해? 이렇게 해보세요. 100% 사귐, 그날 사귐. 야, 솔직히 맞는 말 아님? 랜디 씨발 쳐 웃지 말고? 맞는 말 아님? 맞는 말임! 아니, 여자가 그 한마디 하면 끝나. 뭐 적극적인 게 니네가 뭐 성폭행하라는 게 아니야. 여자가, 야, 뭐, 씨, 오늘 나랑 뭐 어디 가. 이거 아니야. 무슨 그런 얘기 아니야. 이거 한마디면 끝남. 아, 진짜 여자애들 뭐 모르네. 싫어?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을 뿐이죠. 이때쯤은 좀 예민해요. 여친한테 차렸는데 위로 좀.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라서 라이브 당도 개올라가네. 야, 말리가 내가 니젖 만졌다고 자꾸 그런 소문이 돌아가가지고. 나니젖 만진 적 없다고 빨리 여기서 해명해. 내가 니 젖을 만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VV2 사이퍼 때네 젖을 만졌다고 어떤 애가 물어봐가지고 말리기 형젖 만진 사람이 형이야? 이래서 나 아닌데? 라고 했는데 사람들 젖 만졌냐고 가슴 힘줘보라고 하고 찔러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젖 만진 적은 없어요. 해명해라. 내가 너한테 그런 적 없다고. 말리기 젖 만지고 싶다고요? 안 만졌어. 말리기 젖을 누가 만졌어요, 근데? 여러분, 말리 민망할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전 애인이랑 다시 사귀게 하는 방법 없겠죠? 없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잇는 방법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네, 맞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미련 버리세요. 그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건 페미니스트 대 탈코, 비건 페미니스트 탈코르센 여자친구 대 범죄 여자친구, 범죄자. 아 진짜 모쏠 탈출하고 싶다고 몇 개를 보내놓은 거야? 네가 이러니까 모쏠 탈출을 못하지. 프롬 세컨드야. 모쏠 탈출 어떻게 해요? 찐따 탈출 어떻게 해요? 이거를 10개를 넘게 보냈네. 그러니까 네가 씨. 말리기 전 만진 적 없습니다.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왜 탈코르셋 어? 비건 페미니스트 탈코르셋 여자친구 대 범죄자라고 했냐면 비건 코르셋 탈코 여자는 비건 페미니스트 탈코르셋 여자는 범죄를 저지를 미래에 저지를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못생겼을 거 아님. 야 그리고 비건인데 왜 걔네는 채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돼지들이냐 페미니스트들은. 어이가 없어. 좋아하는 애가 어떤 애한테 고백받았는데 연애할 마음 없다고 찾는데 포기할까요? 그거 걔랑 사귀기 싫다는 거지. 잘생긴 사람 만나주면 다 만나요. 이 형은 여자 질문만 대답하네. 형수님 여기입니다. 야 남자들 질문이 말도 안 되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곧 20살 되는데 연애하는 법 좀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용기를 내서 가서 말을 걸어. 그 뒤에 와서 말을 하자. 아무것도 안 해본 거면. 복현님이 8살 연하 좋아할까요? 아니요. 확실히 말해드림. 학원쌤 자꾸 밖에서 밥 먹자는데 어떻게 거절할까? 참고로 20살인 미자 아님. 부담스럽다 그래요. 뭘 씨. 맘에 드는 남자랑 친해지려면 장난치기, 착한 컨셉 잡고 존나 배려하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말해드릴게요. 선톡하기, 끝. 선톡을 하세요, 이틀에 한 번씩.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연락, 답장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선톡을 안 오잖아요? 글렀어, 뭘, 씨. 연애하면서 기념일 안 챙길 수 없을까요? 합의를 하시든지 연애를 마시든지 뭐 그래야죠. 이거 뭐 답이 없어요. 합의를 하든가 기념일 챙기 그럼 뭔 재미야 연애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선톡하면 안 찌질해 보여? 내 안 찌질해 보여. 그냥 나 좋아하나 보다 하지. 연애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자취부터 하기. 저 미친놈 아니야. 야 여기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인데 이 새끼가. 형은 연애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헤어지자고 자주 말하기. 헤어지자고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신뢰도가 떨어져요. 친한 친구인데 이성으로 좋은 건지 그냥 친구로 좋은 건지 헷갈려요. 키스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십가는 그럼 좋아하는 거임. 불가는 그러면 그냥 이성으로 좋은 거 아니고 친구로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던 썸남의 관심이 점점 집착으로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그 점점 이 관심이 점점 집착으로 느껴지는 거면요. 관심이 떨어진 거예요. 썸을 오래 타면 이렇게 돼요.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썸이라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말이 좀 웃기지만 썸은 원래 한 2주에서 3주 내에 끝장내야 돼요. 왜냐? 나랑 키스 상상했는데 십가능이라고? 미친 새끼 아니야. 이 그 그 집착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단점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썸 기간이 길어질수록 썸은 그 사람의 얘가 내가 얘랑 사귀면 안 될 이유를 찾는 기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병신인 걸 안 들키고 사귀는데 성공했어. 그러면은
얘랑 그러면은 이 썸남이랑 사귀잖아. 네가 사귀었어. 사귀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걔 단점이 어지간하면 좋게 들려. 왜냐?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귀여워 보여. 좀 바보여도 좀 귀여워 보이고 뭐 좀 그래. 근데 썸일 때는 아 내가 얘랑 사귀면 어떨까 상상을 시뮬레이션 존나 돌리니까 그러는 건데, 이게 썸 기간을 오래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썸은 2주 3주 안에 끝장내고 그 분위기를 여자들이 만들어줘야지. 니네 존나 튕기기만 하고 그따위로 하니까, 선톡 올 때까지 선톡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남자애들 여기 봐봐, 남자애들 다 병신이잖아. 걔네들 몰라. 왜 못소리냐고 질문 받을 때 간지나게 대답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거 존나 괜찮은데, 괜찮은 질문이에요.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나 잘해, 내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해. 너나 잘해, 네 걱정이나 해.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서 다 만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됨. 그래, 무슨 썸을 6개월을 타고 자빠졌어. 장난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고 싶어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보고 있다면 DM 해줘. 너는 차인다. 공개 고백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개 고백 제발 하지 마세요. 공개 고백 왜 하는 거야? 아니,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 실제 있었던 일. 실제 있었던 일. 저희 과에 제가 1, 1학번인데 10학번 어떤 그 형이 수업 시간에 PPT를 발표를 하다가 저기 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가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외람되지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분이 정말 좋은 날인데요. 사실은 이러면서 제가 여기 있는 누구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받아줄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진짜 큰 상처 입었어. 아, 진짜 개오바야. 공개 고백하지 마. 전 여친 있는 법 좀, 현 여친 만나기. 남친한테 차이고 혼자서 펑펑 울다 현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타는 남자들만 알 수 있어요.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 그걸 물어보고 있다면 당신은 모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현타는 여자들은 경험해 볼 수 없어요. 진짜 지혜로워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현타라는 건 현자 타임. 근데 그 이 현타의 현타라는 말 뜻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한 현타는 경험해 볼 수 없어요. 그건 남자들의 영역이에요. 아, 뭐, 19금이야. 뭐, 씨, 니네들 뭐, 19살 넘어서 자유행했어? 중학생이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씨.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거고, 펑펑 울다, 현타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현명한, 현자가 뭐야? 현명한 자. 뭔 말인지 알아? 현명하게 행동을 하면 되겠네. 현타가 왔으면. 네가 현명하게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타가 아닌 거임. 19금 질문이요? 하지 마세요. 뭐 해서 뭐예요. 고백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미친놈. 고백을 잘하는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여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 일단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랑은 정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그냥 뻔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웃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걸 보게 된다던가,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가래침을 탁 뱉는 걸 보게 된다던가, 이런 거겠죠? 제가 선톡 안 하면 톡 절대 안 오는데 글러먹은 건가요? 네. 얼마 안 됐으면은 그런데.
썸녀랑 첫 데이트로 국밥집 갔는데 그게 실수인가요? 실수가 아니라 이건 잘못이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잘못. 너는 연애를 할 준비가 안 됐어. 너는 국밥집을 갔다고? 정신 차려라. 응? 미친놈 아니야 이거.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야, 잘못. 정신 차려라, 진짜. 편의점 누나가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나 더 준대. 신혼이 형은 어디가 좋을까요? 방금 그 새끼예요, 여러분. 얘가 질문하는 거 볼래요? 비화형 진짜 무좀 있나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 새끼 이게 문제야, 이거. 퀸 와사비 같은 여자가 이상형인데 제 전공은 사회복지사예요. 뭔 상관이야 그게. 남고 가면서 연락 끊겼던 여자한테 어떻게 말 걸어야 할까요? 안녕? 어떻게 말을 걸어요? 그냥 진짜 오랜만인데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맞지. 야, 잘 지내? 오랜만인데 생각나서 연락했어. 거기서 벌써 이미 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 야, 되게 오랜만이다. 잘 지내? 막 그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연락하면 되지. 그럼 벌써 어? 관심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연애할 때 리드하고 싶은데 성격이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요. 리드 당하세요, 성격이 그렇지 않으시면. 야, 씨발 안 좀 심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는 남자 만나기로 했는데 고백 유도 방법이요?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는 남자를 만나면은 고백 유도?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존나 운을 띄울 수 있잖아요. 옷 벗어? 저 미친놈 아니야. 야, 랜디 개새끼야. 말 그따위로 하지 마. 씨, 학생들이 몇 명인데 이 새끼가 이게. 고백 유도 방법 너무 분위기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은 너 크리스마스 여자친구를 보낸 적 있어? 이렇게. 아니 뭐 은근히 얘기하면 되잖아. 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뭐 이상하다 막 이러고 좋네 뭐 이래. 그럼 되잖아. 그러고 뭐 으슥한데 끌고 가. 어차피 카페도 못 가잖아 니네. 썸 타는 여자 극 좌파인데 어떡하죠? 아 미친.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 새끼 아이디부터 존나 웃겨. 사우스 코리안 힙합이야. 극좌파라서 어떤데요? 난 극좌파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극좌파. 체게바라 좋아한다고 하세요. 같이 혁명 일으키자. 토크친구 연애상담 너무 지겨워요. 내가 뭐라 말해도 나중에 지 맘대로 자연스럽게 안 되는 법 없을까요? 아, 너 그렇게 할 거면 나한테 하지 마. 나도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거는. 소꿉친구를 좋아하세요, 설마? 소꿉친구 좋아하시면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 영어 이름이 에른 에스토 아닙니까? 구라고요, 사실. 이제 곧 30대인데 모쏠 탈출 가능해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죄송하고요. 진짜 죄송하고요. 30살 되는데 모쏠이시면 진짜 탈출 불가능하고요. 그냥 제가 말했듯이 월급을 그 카카오 통장으로 카드 없는 걸로 그 적금을
월 100씩 드세요. 그러고 남는 돈으로만 놀 수 있게 집에서 그 요즘 좋은 게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세요. 네. 유튜브 시작하시든지. 기독교는 혼전세력 지켜야 하나요? 네, 지켜야죠. 선톡을 할 정도로 안 친한데 어떻게 친해져야 될까요? 선톡을 해서 친해져야지. 아, 동성이야? 솔직히 얘기했는데 전화도 오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그거는. 아, 이 자식들 연애 못하는 게 이게 문제네 이거. 덧말리게 질문입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 새끼 이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나타날 생각은 없어? 말리가? 이 새끼 나간 것 같은데. 말리가. 말리기 외롭구나 요새. 인서바. 인서바 외롭구나. 여러분 인서비한테 관심 있으신 분. 인서비 여러분 이거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덧말릭 몸 좋고요. 덧말릭 몸 좋고요. 덧말릭 집도 좋고 덧말릭 옷도 잘 입고요. 덧말릭 새 헤어스타일도 괜찮아요. DM 좀 주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DM 해달라고 한 것 같으니까. 네. 인섭이 외롭구나. 이놈 새끼 이거. 이날까지 나이 먹도록 연애 못한 이유가 제 잘못인지 아닌지 운영인 거지. 얘가 저랑 지인이거든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일단 이 나이 먹도록이라고 네가 얘기하는 데서 좆도 이기적임을 알 수 있지. 야, 네가 몇 살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봐봐, 넌 벌써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 존나 이기적이야. 연애 못한 이유가 네 잘못인지 운이 없는 건지 헷갈린다고 하는데 네 잘못이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누가 만나려고 그러냐? 3초 만에 마음을 타는 모임만의 작은 멘트? 그런 거 없는데요? 전 그냥 관심 있어서 그런데 연락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처음 시작부터 관심 있다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멘트지 않을까? 나 람 좀 잘 써.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덧말릭이랑 키스? 불가능. 덧말릭 전만지기? 10가능. 개오반데? 나 거기 커는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애인이 사적이든 일적이든 이성이랑 있는 거 개빡쳐요. 근데 제가 질투심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근처 여자도 없을까요?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해줄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철 좀 드세요. 그 질투가 보통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신뢰를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왜 못하냐면은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자기가 자기가 남자 만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그런 거야. 남자를 의심 존나하는 여자 보면 지가 바람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얀데레 같은 오타쿠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이수야. 걔 같은 네가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는 거야 병신아. 네가 그러니까 너가 남자들이랑 일이 주변에 많어. 그러면은 너는 그때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되게 예민한 이런 섹슈얼한 긴장감을 즐긴다던가 네가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미안한데 네 남자친구는 안 그럴걸? 보통 자기가 남자들 사이에서 그냥 친구들이라도 은근히 막 만지면서 이런 섹슈얼한
그 긴장감을 즐기는 타입들이 있어요. 지가 그러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야, 보통. 정신 차려. 그 정도 신뢰도 없으면 연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무슨 씨, 야 상담받으러 와갖고 얘기했으면 욕먹을 각오도 해야지 씨, 칭찬받으려고? 저희 오빠 자기 스펙만 믿고 예쁜 여자 이지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전 여친 생일 때 PX에서 산 과자 한 박스 좀 말해줄게요. 일단은 일단은요 이 자식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가 받아서 좋을 거였을까요? 그게? 자기가 생일 때 과자를 받았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벌써 쓰레기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 스펙을 믿고 있다라는 거에 본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펙이 좋으면 보통 어디로 들어가나요? 내가 똑똑해 이게 아니라 보통 그거보다도 내가 똑똑해. 내가 그럼 대학을 잘 가. 나 더 좋은 직장 가. 난 돈을 많아. 이건데 야 박스 주는 할머니도 과자는 선물해 줄 수 있어. 근데 스펙이 있어도 돈을 안 쓰는데 그 정도로 짠돌인데 그럼 스펙이 있으면 뭐 하냐? 네 이력서 보고 뽑는 줄 알아? 무슨 여자친구가? 이게 바보예요 이거. 스펙을 믿으면은 야 스펙이 좋으면 그만큼 돈을 써서 돈을 쓰던가. 집구석 잘 돌아간다 싫어하네. 회계사예요. 야 회계사면 돈도 많고 전문적인데 지 뇌만 믿고 사겨? 아니 스펙이 뭐 본질이 뭔데?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은 사람인 거잖아. 스펙이 좋으면. 이놈의 새끼 정신 못 차리나 이. 별로다 생각한 남자들만 저만 고백했는데 문제 아닌 건가? 이게 왜 그런 건지 얘기 드릴게요. 네가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틱틱거려서 그럼. 그 틱틱거리는 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죠? 남사친들만 고백한다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남성적인 매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막 깽말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맞짱 떴는데 지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랑 만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여자들이? 못 만나죠? 그쵸. 일단 뭐, 등치를 좀 키우세요. 네. 운동을 하시든지. 보이는 게 좀 커요. 회피형인 여자랑 친해지는 법이 있을까요? 친해져도 안 돼요. 회피형인 사람이랑 만나지 마세요. 회피형은 진짜 개 노답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야 돼요. 회피형 다 죽어야 돼요. 돈 없는데 연애하는 거 사치인가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면 연애 시작하지 마세요. 연락하는 사람이 카톡 프로필 뮤직 해놓는 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약간 있어요. 왜냐면 경험담임. 여자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엔 싸이월드로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 여자친구가 네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고 실토를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넌 이게 연애 상담이야? 아니 넌 이게 연애 상담이야? 아유 씨. 당신이 만나는 원하는 자만추가 뭔가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만남이 뭘까요? 자연스러운 만남은 뭔가 연애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바를 하시던지
자연스러운 만남이 뭐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연애를 하고 싶어서 어플 깔았어요. 거기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 있어서 커피도 한잔 해보고 하니까 괜찮았어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인데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찾는 거야? 그 자만추라고 하는 거가 바보들이 하는 짓인데요. 지가 원하는 그 자연스러움. 그리고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란 말이 있죠. 그 옷깃에서 옷깃이라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옛날에 그 한복 입었잖아요? 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요. 여기가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안아야 돼요. 포옹 정도는 해야 인연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자만추야. 자만추라고 하는 그 저걸 좀 버리세요. 만남의 계기 자체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 저 드라마 보고 나서 좀 저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좀 바꿔 보세요. 여자 남자 있을 만한 곳으로 가보든가. 오빠 같은 사람 이상형이랄까 눈이 너무 낫대요. 눈 찌르세요. 가서. 음악하는 남자들 공부만 한 남자? 공부만 한 남자요. 음악하는 남자는 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부만 하는 남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고딩인데요. 제가 친, 이거는 제가 좀 뭐 해서 얘기할게요. 오빠 저 고딩인데요. 존나 친한 애가 제 사진 보면서 약간 뭐, 그, 저, 그, 뭐, 멋있갱이 하는 걸 봤어요. 걔는 모르는데 어떡해요? 이거 진짜 개 고민되겠는데. 이거는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지 얘기 안 하고 선생님, 그 학교 그 성, 그 상담 이런 거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음악하는 사람 쓰레기예요, 여러분. 연상 여자에 끌리는 포인트? 챙겨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잠시만요. 연상 여자랑 제가 만나본 적은 없음. 근데 연상 여자에 끌리는 포인트가 뭔지는 알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보통 연애를 그 남자들이 엄청 그 솔직히 여자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연애법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남성의 매너와 배려와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그 강요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연애 막 제가 여자친구 꼬시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와 남자애들은 진짜 존나 고생하는구나 이래요. 준비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좀 없어져요. 거기서부터 벌써 매력이 많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를 좋아하는 애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애가 오해를 크게 했는데 어떡하죠, 여자임? 무슨 상황인지를 올려주세요. 26살 남자가 모쏠리를 하는데 친한 형이 의심스러워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게이인 것 같다고요? 그럼 네가 뭔데 신경 써? 닉 조나스는 10년 누나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렇군요. 다정한 부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누군지 모르는데 다정하니까 다정하지 않을까요? 친하다 싶으면 오빠랑 계속 옆에...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마음 아프다. 연락하는 오빠가 여자는 장발이 더 이쁜 것 같다는데 제가 단발이에요. 장발보다 단발이 훨 나은데 가만히 있을까요? 와 이거 존나 불쌍하다. 이거 진짜 리얼 불쌍하다. 너는 머리 긴 게 더 이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나는 머리 긴 여자가 좋더라라고 네가 듣는 데서 얘기했으면 이거 가만 없어. 진짜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너가 지금 여러 개 얘기해 준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돌려 깐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다 들었겠지, 뭐 여러 명이서. 왜냐면 이 친구가 되게 여러 개의 질문을 보내줬는데 진짜 미안한데 이거 조금 만약에 둘이 있는데 그 얘기한 거면 선 그은 거고 여러 명이 있을 때 얘기한 거면은 솔직히 뭐 좋아하는 사람 만약에 너한테 관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너한테 관심은 없어. 네 명이서 있을 때 얘기를 했다고 치자. 너한테 관심이 있어. 그러면 너를 보면서 나는 단발인 애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야, 마음 아프다. 근데 상황이 별로 좋지 않네. 갑자기 남사친한테 관심이 가는데 어떡할까요? 와, 이거 재밌겠는데? 남사친한테 관심이 간다라. 일단 친구 존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 새끼 이거 씨. 랜디 너 씨발 너 술 처먹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여기 애들 많다. 옷 벗으라는 건 개오바고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사친하고 평소에 남사친이면 둘이서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연애할 때 하는 코스로 바꿔보세요. 제정신이라고?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럼 넌 제정신인 게 제정신이 아닌 거네. 옷을 평소하고 다르게 입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매력적인 여자의 기준이 뭔가요? 내면. 술 먹고 옆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뭐 이런 것도 사실 방법은 되는데 둘이 룸술집에서 술 마시면 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별하거나 진짜 오래된 케이스 아니고서 남자들 남성 심리에 의해서 말해줄게요. 남성 심리에 의해서 남자는 친하게 지내는 여사친들도 이게 본능적인 개념인데 여사친이라는 애들도 내가 잠재적으로 얘랑 사귈 수도 있는 정도의 이런 외모나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진 사람이랑만 친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외는 있겠지만. 그래서 되게 오래 친구하다가 만난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자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들이대면 넘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실. 인정이죠? 봐봐, 이거 남자도 어쩔 수 없어요. 랜디야, 뭐 진짜 빨갱이 타령하고 있어. 미친 새끼야. 아직도 새마을운동된 줄 알아? 관심 있는 애가 웹 들어서 정... 힙합이 잘못했네. 에이, 이거 카디비가 잘못한 걸로. 너 손심 받았니? 작업 멘트로 어때요? 병신 같아요. 썸녀랑 코노 가면 무슨 노래 불러야 될까요? 2년 전에 타인 X한테 생일날 갑자기 생축톡 왔는데 갑자기 무슨 심리야? 이거 대화 이어나가면 100% 다시 만나고 잘못되면은 파트너 됩니다. 잘못하면 파트너 됩니다. 이거 환승 이별하는 사람 심리 심적 내면적 걸레라고 보는 게 맞겠죠. 병신 새끼 줏대 하나 없는 새끼. 아니 연애 상담이라고 하는데 MBTI 물어보는데 뭐 니 거를 안 읽어줘. 나 ENTJ야. 와우 이거 좀
외국인 여자인데 진지하게 연애하고 싶은데 한국 남자 외국이라는 이유로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진짜 이거 근데 왜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일본 사람이랑 되게 연애 막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이랑 연애 오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남자들 어디서 만났는지 보고 그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만나보는 게 맞겠죠. 제일 친했던 동성 친구에게 고백을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그 친구랑 예전처럼 다시 지나고 싶다는 건 욕심이겠죠? 네. 이건 안 돼요. 죄송해요. 짝사랑했던 이성이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친구를 지낸 자리에서 가끔 만나는데 너무 어색해요. 어떡하죠? 시간 해결해 줄 겁니다. 좋은 친구가 그래서 되게 많죠. 사람들 보면 찐따들 보면 제가 회피형 플러스 정이 빨리 떨어지는 편이라서 좀 싸움 혼자 맘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오래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좀 뼈를 때릴 거니까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동의한 걸로 알고 얘기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욕처먹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연애하면 안 돼요. 연애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은 친구도 만나면 안 돼요. 이따위로 할 거면. 존나 비겁한 거예요, 이거. 존나 이기적인 거고. 진짜로. 이건 당신이 사람으로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못 고칠 거면 혼자 사세요, 평생, 진짜로. 가족들 아니고서 이해해줄 사람 없어요. 가족들도 괴로워요,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욕은 안 할게요. 야, 욕은 하지 말자. 왜 그래, 얘들아. 오랜만에 중딩 때 친했던 남자애가 연락이 왔는데 답장했는데 씹는 거 무슨 경우인가요? 진짜로 그냥 어? 해서 연락했는데 관심은 없는 경우예요. 20대인데 짧은 머리인데 군발이냐고 안 듣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가 하얘진다 혹은 군대를 진짜로 가서 군발이냐는 소리 들었을 때 네라고 대답한다. 크리스마스 때 썸녀랑 등산 가기로 했는데 펜코 패딩 입고 가면서 성공인가요? 펜코 그거 아니야? 그 오리 그려진 거? 정신 차려. 아, 저 새끼 이상한 어그로잖아, 쟤. 연애만 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와, 저런 것도 있네. 저 남자들이랑 연락 잘 안 하는데 여자들이랑 엄청 연락하고 여자가 저 좋아요. 개인적으로 고민. 와 이거 진짜 고민되겠다. 내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타일이 좀 보이시하세요? 혹시 오해할 진짜 여자여자하게 좀 다녀보세요. 여자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 팔목이 잘 얇아야 된다 뭐 바느질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력을 좀 길러보세요. 어쩌겠어요 이거. 뭘 걸크 스타일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는 걔가 너 좋아하는데 걔가 못생겼나 보네.
이거는 진짜 근데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손절해야죠. 어떡해요. 손절하는 방법이란 거 없어요. 손절을 하는 거는. 말해드리는 거예요? 학생인데 주변 남자애들이 까진 애들이나 별로인데 그냥 성인들 사귀는 게 맞겠죠? 이거는 당신이 누굴 좋아해서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잘못됐어요.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누굴 좋아한다? 난 연애할 생각이 있냐? 예스. 연애. 이건데 연애를 하고 싶다. 주변 괜찮은 사람이 있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연애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연애를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당신이 그 마음으로 아무나 골라잡아서 연애하면은 악세사리예요, 그거. 장거리인데 연락 잘 안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연애 왜 하세요? 학생인데 연상 여자 좋은데 연하한테 인기 있다. 연상 취향 뭐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냐, 아니냐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날씬한 여자가 좋아. 나는 뭐 가슴이 뭐 사이즈가 큰 여자 좋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키 큰 여자가 좋아. 그 취향일 순 있는데 이것처럼 연상이냐 이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나는 연상인 사람이 좋아 이게 아니라 성숙한 연하를 만나세요. 저는 지금 제 여자친구가 진짜 좋은 이유가 저보다 나이가 7살이 어린데도 저를 누나처럼 챙겨줄 때도 있고 친구처럼 저랑 대화를 할 때가 있고 또 동생처럼 귀엽게 나한테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우선인지 그 사람 조건을 보는 거는 이거는 좋기가 어려워요. 그냥 당신 환상이에요. 제가 이상형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상형이 돼요. 무슨 취향 이런 거 없어요. 당신이 연상이 아니면 뭐 어쩌건데. 그리고 학생이라면서요. 경험해보세요. 그냥 네가 지금 나는 연상을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점수 땄냐고요? 눈치챘으면 너는 가능성이 있다. 며칠 전에 8살 차이나는 독서실 알바 고백했는데 거절했어요. 제목은 미잔데 8살 차이나는 독서실 알바 고백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차단하세요. 이거 경찰 신고하세요. 미친 새끼네 저거. 최소 27, 8짜리가 지금 고딩한테 저런다는 거야. 또라이 새끼 아니야 저거. 친구가 자기 아이유 닮았다는 소리 듣는다고 구라 갔는데 어쩌죠? 진짜 존나 1도 안 닮음? 과거 거시증 공황증 있었고 완치 아닌데 연인이 있으면 말할 필요 있죠? 말해야죠. 오, 홍큐엠. 이거는 아이유 닮았다, 아이유병이라는 게 있죠. 네. 네 바램이겠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 Get the fuck out of here 라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DM 따로 주세요. 이 여자친구가 혼전순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준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남 호감이 없는 남자인데 말 걸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없으세요? 23살 여자 모쏠인데 아직 괜찮나요? 네, 아직 괜찮아요. 근데 눈 좀 낮추면은 금방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죠?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못생긴 남자 만날라 그러면 만날 수 있다. 무조건 만남. 눈을 낮추면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게 여자들이에요. 남자는 눈을 낮춰도 네가 생긴 게 못생겼으면 절대 못 만나니까 빨리 접근 붙고 게임 시작해라. 제가 얘기했죠. 유튜브 시작해라. 어?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외로움을 잊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자는 포기해라. 목소리 기준이 뭐냐니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이지. 어어 허리 아우. 읽어드릴게요. 애인이 바람 펴서 헤어졌는데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싶고 다른 사람 만나려도 괜히 믿음이 안 가고 그러네. 극복 방법 있을까요? 극복 방법? 말해드릴게요. 그 새끼가 병신인 거예요. 남자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 예, 남자들이 진짜 경험하는, 남자인 친구들 보면은 되게 자주 경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말해드릴게요. 뭐, 뭔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막, 남자는 여러 사람 만나봐야 되고, 뭐, 바람 좀 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사상을 가진 애들 은근히 진짜 많아요. 한남충들이 존나 많은데, 근데 그게 나는 진짜 잘못된 점이 이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케이스. 믿음이 안 갈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잘못된 거지 당한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 보는 눈을 길러라 뭐 이 정도는 되겠죠. 근데 바람 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건 인간으로서 최악인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친구 관계에 충실하겠어요? 이 연애 관계라는 인간 관계에도 충실하지 않고 그 의리도 지키지 않는 사람 친구 관계에선 충실하겠어요? 상황만 맞으면 배신할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난 그래서 바람 피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조금 100% 신뢰가 안 되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약간. 지 여자친구한테도 의리 안 지키는데 나한텐 지키겠어? 나하고 뭐라고. 대학생 후 3년째 연애 중이긴 한데 결혼 생각 없다. 어떻게 해야죠? 시간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까요? 이것도 진짜 고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만나보세요. 아직 좀 더 만나보시는데 결혼 생각이 없으면 빨리 헤어지는 것도 답이에요. 왜냐면 그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인생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대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중에 뭐 대화해볼 거야. 나는 근데 결혼 생각 없어. 영영 없어. 나는 결혼 생각 있어. 나는 결혼 꼭 하고 싶어.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당신 그 사람 인생 낭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할 생각 없는데 연애는 하고 싶고 그건 그 사람 오락기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은 새로 인생을 시작해서 결혼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여자랑 만나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학생도 벌써 결혼 생각 할 수도 있죠. 입장을 들어봐. 이건 서로 대화를 해봐야 돼요. 아, 복현이랑 결혼 못하니까 씨발 좀 물어보지 마. 친구랑 하룻밤 되고 다시 친구 아니야? 아니요? 미친 병신 새끼들. 아, 이제 세상에 걸레가 돼가지고. 걸레 짝치고. 성격이 털털해서라고 쓰셨는데 이거 얘기하시는 게 만약에 본인 얘기시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그럼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랑 다 잘 수 있어? 잘 사람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시 친구를 지낸다? 한 여자에 만족 못하고 쉽게 질리는데 왜 그럴까요? 병신이라서 그래요. 진짜로. 병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
이거 뭔 얘기야 이거? 제가 고백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제가 사귀자고 한 분도 사귀자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네. 나는 근데 왠지 알 것 같아. 고백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제가 사귀자고 한 분도 사귀자고 했어. 근데 두 시간 뒤에 갑자기 사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야 됐나요? 이 얘기잖아요. 이거예요. 첫 번째, 당신이 예쁘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쁘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냐? 이따위로 말을 못할지를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 안 되겠는 거야. 생긴 건 예뻐가지고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처 주기 전에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아, 그냥 우리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사귀기 싫다고 한 이유는 당신이 말을 이렇게 해서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얼굴은 예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지? 맞는 것 같지, 지금 이게? 얘가 생긴 건 멀쩡한데 카톡으로 하면 말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 얘랑 못 사귀겠다. 이렇게 한 거지. 네 잘못이야. 책 좀 읽어, 새끼야. 헤어진 이후에도 그 사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 실례인가요? 네. 실례예요. 아, 남자라고? 그럼 네가 생긴 건 멀쩡한데 병신인가 보다. 남자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넌 병신이야. 말투 이상하다고 하긴 했어? 사귀자고 하기 전에? 너 근데 좀 멍청한 것 같아. 미안한데. 제외하는 방법 따로 없어요. 와, 이 새끼 이거 개새끼네. 전 남친이 몸사진을 협박했어서 트라우마인데 다시 남자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어요. 그딴 새끼 만나지 마세요. 이 개새끼 아니야 이거. 조주빈 같은 새끼 아니야 이거. 와, 이 새끼 개새끼네 진짜. 사진 좀 찍지 마세요 여러분. 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놨다가 나중에 좆대냐고. 찍지 마. 안 된다 그래. 아, 이거 존나 문제다. 남자가, 상대가 마음에 들수록 힘이 들어가고 어색해져요. 와, 이거 진짜 존나, 이거 해봄직한 거. 제가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어땠냐면은, 20살 때,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관심 없어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영어, 근데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대하는 모습이 더 괜찮더라고요. 좀 틱틱 됐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텐션을 너무 막 좋아해가지고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거를 좀 고쳐보세요. 좀 아끼고 감정을. 이거 되게 부담스럽게 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연애 안 하고 부럽지도 않은데 왜 사람들은 모쏠을 무조건적으로 불쌍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잘생겼으면, 잘생기거나 예뻤으면 불쌍하게 안 봤어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당신이 모쏠처럼 생겨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쏠처럼 생겼기 때문에 불쌍해 하는 거예요. 이게 모쏠이라 불쌍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쏠처럼 생겨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만족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활에.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팩트. 모쏠인데 존나 잘생겼으면 아무도 안 불쌍해요. 예쁘거나 그러면. 모쏠처럼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 음악하는 사람이 왜 쓰레기인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요.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음악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문란하거나 변덕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 새끼들은 주변에 있는 새끼들이 다 걸레들이에요.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그래서 하는 짓거리들을 걸레짓이에요. 보고 배우는 게. 또는 자기가 감정적으로 변덕스럽고 그게 자제력이 없는 거를 예술가적 마인드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허용해줘요. 당신한테 상처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악하는 새끼들이 왜 정신병 많이 걸리는 줄 알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존나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환경이 그래요. 저는 안 그러죠. 끝난 썸남, 내가 까임이 새로 여친 생겼는데 내 알지 인스타 스토리 염탐하는 이유요? 이 새끼 개새끼라고 그렇죠 뭐. 그냥 좀 아깝고 다시 연락 오면은 까세요 님이. 그렇게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티스트로서 위치가 정해진 사람 보통 안 그러지 않나? 아니요 안 그래요. 걔네들 똑같아요. 나만 빼고 똑같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내 여자친구 알겠지.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니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음악하는 사람 쓰레기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닌 것 같은 사람 좀 잘 골라 잡아서 사귀세요. 좋아하는 감정 뭔지 모르겠어요. 남자를 좋아해본 적 없고 고백받아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공부해야 되니까 안 사귀었는데 좀 있으면 성인인데 친구들이 무성해져라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직 조금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때 저 좋다는 친구 있었는데 학원 다닐 때도 있었고 반팅에 밥 먹으러 나갔는데 거기서 마음에 든다 그래갖고 연락처 얻어가서 그렇게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저는 중학교 동창 친구가 저를 좋아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나는 그때 관심이 없었어. 근데 난 20살 돼서 관심이 생겼어요. 나중에 성인 돼보고 충분히 살아보세요. 무슨 무성애자예요. 무성애자 이런 걸로 그거 아니에요. 요즘 문제야 이거 진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 너무 이상형에서 다른 여자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죠? 뭐 그냥 아직 안 사귀면 되죠 뭘. 연애를 꼭 해야 되나? 남자 많은 여자 걸러야 되나요? 걸러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레벨인가? 그 사람을 뭐 걔네들이랑 맨날 만나서 술 처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안 만날 것 같은데. 제가 일말의 여지 남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고백을 받았어요. 남녀 떠나서 친구 중에 제일 잘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고백... 아 이거 뭐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친구의 고백 아니야. 친구로 지내야 한다는 이유로 목까지 차올랐던 그 고백을 참아야 했어. 하지만 이제는 고백할게. 너를 사랑해. 요 제가 옛날에 힙합 듣기 전에 2AM 좋아했어요. 근데 그 본론 넘어가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 내가 생각해도 웃겨. 내가 생각해도 좀 웃겼어. 근데 그 이거 이해할 수 있음. 이거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생각나세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내가 사귈 수도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귈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사람하고 친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안 줬다 해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거절하고 진짜 친구로 지낼 순 있는데 당분간 연락을 안 해야 되긴 해요. 네. 얼굴 빨개졌다고요? 웃겨서 그렇지. 어허. 좀만 다시 볼게요, 질문.
아까 여자한테 인기 많다고 하는데 친한 남자의 말로는 제가 남자한테 인기 없는 이유가 여자를 안 보여서 그런 것 같다는데 하고 뒤에가 존나 웃긴데 잘렸네. 저 달릴 거 다 달렸거든요. 이렇게 썼거든. 존나 웃겨. 이거는 나 왠지 알 것 같아. 너무 꾸러기 친구 스타일인 거야. 뭘 어떻게 여자애한테 그냥 차였으면 끝난 거지. 넌 끝난 거야. 2시간. 넌 끝났어. 딴 여자 찾아. 그 책도 좀 읽어라, 새끼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그렇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스타일링도 좀 바꾸고 대화 스타일도 좀 바꾸고 해야 돼요. 근데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노력하면 아시겠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리보의 후손이래. 그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사람 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사람? 너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선 모르고 막 얘기하고? 네네네네. 쉬발님. 너무 선 모르고, 그러니까 남자애들하고 친구처럼만 존나 지내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말을 좀 더 그 여자력을 좀 높여보시는 게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잠시만요. 저랑 연애 못해요. 죄송해요. 썸 타고 있는데 아는 년이 썸남한테 제 홈담이랑 전남친 얘기해서 썸남이랑 사이가 개폭망인데 어떡하죠? 와, 저 이거 존나 좋겠다. 맞짱하면 떠야 되는데 이거. 아는 년이라고 한 데서 벌써 분노가 존나 느껴져. 와, 진짜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 남자애랑 둘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쇼부를 빨리 쳐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나가리가 됐든 진행이 됐든 쇼부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나 너한테 관심 있고 너랑 연락하고 좋았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관계 이렇게 진행을 막았다는 게 내 좀 용납이 안 된다. 너가 별로 나랑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싶으면 나도 안 할게. 근데 나는 너랑 연락했을 때 좋았어.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보통 남자들은 그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리고 뭐 무슨 일이면은 전남친이랑 무슨 일이 있다고 관계가 폭망해요. 썸남하고.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럴 때 쇼부를 쳐야지. 이건 쇼부 쳐야 돼요. 만나서 요즘 우리 연락 되게 지금 자주 못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나 너랑 연락할 때 제 연락 자주 할 때 좋았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때문에 우리가 연락 못하게 된 겁니다. 그거 조금 서운하고 좀 별로 아깝다.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근데 난 너하고 연락 더 하고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전공법이 진짜 제일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니까? 못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면 뭐 그만해야지. 잠시만요. 아우, 허리 아파. 아, 이놈 모쏠들. 여사친이 둘이 놀러 가자고 하고 실제로 여러 번 갔는데 관심 OXX. 절대 없음.
잠수 이별 심리? 쓰레기 심리지 무슨 잠수 이별 심리가 따로. 이거 나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나 옛날에 그랬어.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처음 만나면은 번호도 막 많이 따이고 그랬는데 좀 알고 지내면은 관심이 좀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거 당신이 좀 친해지면 사람이 함부로 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싸가지가 없다는 걸 알아서 막말도 좀 많이 하고 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미련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먹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철이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 남친이 연하였는데 교회랑 자기 짝사랑 가게 여사친이랑 2박 3일 연락했는데 좋게 빌렸는데 어리광 부리지 말라고 자기 못 믿겠냐고 연상일 어른스러울 줄 알았는데 정 떨린다 우리 헤어져서 좋게 해야지. 지금 그 교회 동생 미친 새끼인 것 같은데요? 미친 새끼인 것 같은데 그거? 그럼 뭐 위축될 이유가 뭐가 있죠? 당신이 족밥이 아닌 이상? 그럼 돈을 빌려 전 여친한테? 전 여친 아니야 이 사람이? 세상이 이상하다 진짜. 세상이 이상해. 세상이 이상해요. 소문까지 내지 말고 더 이상 나한테 이런 걸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죠. 연애 유튜브 채널이요? 아, 잠깐만요. 전 남친이 연하였는데 교회 자기 짝사랑 여사친이랑 2박 3일 여행 갈 건데 전 남친이잖아. 현 남친 아니고. 아니 연애 토크까진 개업하고. 이런 거 연애 토크 이런 거는 뭐 아니어도 그 가벼운 토크 같은 거는 안 고독한 순신밭 그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지간하면 재밌게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 매운맛임. 그래서 상처받을 거면 들어오지 마셈. 애들하고 친해져야 되고요. 첫사랑을 5년 좋아했는데 상담 안 될까요? 너 그 사람 많은데 너 그 사람한테 연락 왔었잖아. 미친 새끼야. 헤어진 게 잘했네요. 근데 위축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내 방에 쿤디 판다 들어온 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야? 거의 막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집에 엄마 있는 걸 놀라는 느낌인데? 존나 뭘 존나 쳐 놀라? 얼마 전까지는 소 닭보듯 하고 있었으면서. 얼마 전까지는 쿤디판다 들어와 있어도 오 쿤디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쿤디 하이 이랬지 사람들.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뭘 존나 놀라가지고 좋게 그런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저에 대한 지속적 스트레스를 주던 지인 끌어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잘못 아닌데 모든 갈등이 내 잘못에 있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이 든다고요? 네 잘못 아니에요. 근데 네 잘못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게 맞겠죠? 저거는 디테일한 뭔가를 알지 않는 이상 무슨 말해줄 수 없어요. 위로를 바라는 거면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 나는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넘게 썸 타고 있다? 네, 크리스마스 때 보자는 고백하자는 거예요. 크앤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상담 가능할까요? 너 크앤한테 캐시템 받았어? 받은 적 있어? 없어? 없으면 헤어져도 돼. 크아 애인이요. 크아 애인한테 캐시템 받은 적 있어? 없어?
헤네시스 분수 결혼 앞두고 있는데 긴장되는데 상상 안 될까요? 요즘 누가 헤네시스 분수대에서 결혼식을 하니 반지만 주고받고 마는 게 유행이지. 크앤이랑 헤어지는 거는 해결됐네. 야, 너 이 새끼 존나 플레이어네. 크아 여친하고 메이플 여친하고 다른 사람이야? 솔직하게 말해라. 여기 네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 많았다. 여러분, 쿤디 판다 졌단 새끼입니다, 여러분. 메이플 좀 하셨었나보네? 8년 했어요. 응, 다 따로 있음. 여러분, 쿤디 판다의 실체. 크아 여친, 메이플 여친 따로 있음. 현실 여친 안 그럴까요? 한국 여친, 중국 여친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여친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틴 아메리카 여친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쿤디 판다가 사귀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 제거해보세요. 개새끼라니까요, 저거. 알면 알수록 개새끼야.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쿤디 판다가. 개새끼라 그런 거예요. 베리나 이국주, 리얼 이국주. 나 국주 티콘 존나 쓴. 크리스마스 때 만나자는 불알 친구가 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나자는 거겠죠? 불알 친구라고 크리스마스 때 만났고 술 먹다 불알 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경계는 하시는 게, 진짜 친구 관계를 하고 싶으시면. 왜냐하면 스킨십 할 때 부담스러워할까 잘못하게 되는데 팁 같은 거 있나요? 알아서 하세요. 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브롤스타즈 여자친구 그건 내가 아는데 비앙임. 비앙이 여자인 척하고 너랑 얘기하고 있음. 남자애들끼리 모이면 여친이랑 진도 어디까지 나간지 얘기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Like me. 길 가다가 5초. 야, 이제 뭐 질문카드로 안 들어오니까 대화를. 그 비앙이야. 비양이 비밀로 해달라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본다는 건 사귈 의향 100% 있는 거지. 난 크리스마스 때 남자들이랑 벌컥쇼, 여자들이랑 벌컥쇼 하는데 누군 남자는 벌컥쇼가 뭐예요? 술 처먹는 거? 질문 드린 거 다 본 거냐고요? 아니요, 좀 할 만한 게 좀 많이 없어요. 전화할 때 자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리얼 존나 티는 안 돼? 자는 척 하는 거요? 자는 척 하는 거는 전화 끊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가 바람 폈는데 다시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쓰레기통에 음식을 버렸어요. 다시 주워서 먹을 거예요? 괜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에 따라서. 이거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좀 꺼려지잖아요. 양심이 알고 있을걸? 그러면 안 되는걸? 사람 잘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바뀌어요. 바람 핀 새끼 절대 안 바뀌어요. 아마 이제 네가 바람 적을걸? 네가 바람 상대일걸? 지금 만난 사람하고 메인이고 너는 이제 후첩이지 약간. 첩되고 싶냐?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다투면 시간을 좀 갖고 대화를 하는 편인데 상대를 바로 풀고 싶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냐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야. 네가 마음이 불안할 수 있는데 내가 너랑 연락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좀만 기다려줘. 나는 혼자 시간이 필요해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나는 그 자리에서 풀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요. 아 연애수첩 개 존나 재미없네. 유명해졌다고 드립 존나 막 치네. 너 씨 드립 개같이 치면 설이 얄짤 없어. 쫓겨나. 드립 똑바로 쳐. 최후 통첩하고 연애 수첩하고 어떻게 라이밍해. 라임 맞췄으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했다. 라임 안 맞췄어요, 여러분. 저거 라임이라고 치는 거면 씨. 족같이 말하지 마 나한테. 네가 족같은 드립을 쳤기 때문이 아닐까? 잘하자. 바뀐 건 네 팔로워 수밖에 없어. 너와 나의 관계에서 바뀐 건 네 팔로워 수밖에 없어. 깝치다 뒤지는 수가 있어. 아, 네 거 뭔데 새끼야. 다시 보내. 설이 대장 쿤디 아니에요. 제가 대장이고 쿤디 리더예요. 아니 근데 내가 리더예요. 쿤디가 대장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남자가 살고 싶어지는 여자가 되는 방법. 민심이 다르다고? 민심 신경쓰면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됐을 것 같냐? 자기 될 거라네. 본분 잊지 말자고. 미안해. 내가 얼마 전에 까먹었어. 미안해. 미안하다. 리더는 리드를 하는 거고 대장은 대장금이죠. 와, 남자가 살고 싶어하는 여자는요 예쁜 여자예요. 성격이 너무 털털해요. 네, 이거 잠수 탄 거고, 감기약 먹고 안 깨고 잤다고 데려 화내는 남자랑 헤어졌는데, 감기약, 얘기해보세요. 감기약 먹고 15시간 잤어요. 아, 나 약 먹고 잤어. 미안해. 걱정했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아, 15시간 잤다니까? 병신이에요. 병신하고 만나지 마세요. 이 새끼 병신이에요. 근데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1차 여성 같은 게 아닐까요? 아니야. 여자가 사귀고 싶... 그러니까 저런 그런 거잖아. 나는 왜 남자들이 안 사귀고 싶어 할까? 안 예뻐서 그런 걸 가능성이 높다. 아, 니가 일, 자, 2시간 사귄 거 못 만난다니까, 병신아. 말을 족같이 하는데 어떻게 만나. 야, 2시간. 질문 그만 보내. 그거 어떻게 안 돼. 그리고 너 씨발, 아까 전에, 성관계는 몇 살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니, 그 여자가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냐, 너랑? 2시간 동안? 니가 성관계 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헤어진 거 아니야, 새끼야. 어? 이 새끼 옛날 아까 질문해놓은 거 보니까 성관계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차이지 새끼야. 성관계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이게 몇 살이야 너 이 새끼 이거. 어? 정신 안 차려? 이 새끼가 이씨. 이 지랄하고 자빠졌으니까 이러니까 차인 거야. 너 2시간 동안 성관계 얘기했어 안 했어?
너 나랑 성관계 며칠 때 할 거야 이 지랄 했지? 저 새끼 했어 100%야. 야 2시간 너 성관계는 며칠 만나면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지? 저 새끼 저거 개문제 저거 여자친구랑 2시간 만났대. 야 2시간은 연예인이랑도 만나겠다 잘만 하면. 아니 무슨 성관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새끼야 헤어지지. 형 다시 사귈 순 없을까? 못 사겨 미친놈. 음악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고요? 음악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야, 근데 너무. 친구들이 사내 연애하는 줄 아는데 사내 연애 중이에요. 상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개인 줄 아는데 사실은 회의 중, 아 사실은 회사에서 사귀고 있다는 뜻이죠? 네가 좀 게이 같긴 해. 근데 우리 회사에 여자가 없는데? 회사에 여자가 없는데? 나는 아니지, 현아. 그 반대로 받아들여도 같은 뜻이야. 너 나랑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정신 차려. 병윤이는 유부남이고. 정 차리자. 힙합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애 상담으로 볼 수 있을까요? 힙합하고 사랑에 빠지면 족같이 말하는 나한테 미안해. 아씨. 합방할까? 현아 합방할래? 근데 2,000명 앞에서 이 지랄 해야 되잖아. 아 존나 웃기네. 복현 너 나하고 연애상담소 같이 열래? 2,000명 상대로 하면 뭔가 즐거운 게 나오지 않을까? 너가 걸어. 2,000명 연애 상담? 오케이. 야, 꼰대 버전으로 연애 상담 해야 돼. 꼰대? 근데, 나 연애 잘 못하는데. 그니까 재밌지, 새끼야. 그래? 너 그리고 꼬시는 데까지 잘하잖아. 그치. 그럼 니가 그걸 맡아. 아, 노력해볼게. 오케이. 질문 보내세요, 여러분. 질 좋은 질문 보내세요. 쿤디판한테 연애 상담 받고 싶으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 아래한 데 까겠습니다. 네. 오빠, 복현 오빠랑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팁 같은 거 하나만 주세요, 현실적으로. 고양이상으로 성형을 하시고요. 털도 좀 기르세요. 그리고 일단 최엘비처럼 생기면 안 돼요. 맞아, 최엘비는 절대 못 사귀어. 최엘비 존나 이상하지 좀. 정신 차리시고요. 와 졸라 질문 많이 오네. 잠깐만요.
남자 혼쏙 빼게 꼬시는 방법. 복현이가 한번 얘기해 보자. 너의 혼을 쏙뺀 여자는 어떻게 했었니? 오빠 손 작은 것 같은데 손 한번 대볼래? 이거 아니야? 손을 아, 대봐. 근데 그거는 혼을 쏙 빼든 행동은 아니지 않을까? 예쁜 약간 얼굴로 했다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고 그 약간 좀 근데 저는 혼이 그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오케이. 혼이 없는 남자. 갑자기 오케이. 제이딜라 좋아해 하면 혼이 빠질 것 같긴 해. 아, 제이딜라, 어, 오, 뭐야?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쿤디 판다면 결혼하고 싶다는 질문 하시는 분들 차단합니다. 아니, 너무 많잖아, 미친놈들아. 잠깐만. 여러분, 꿈 깨세요. 여러분, 꿈 깨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쟤는, 여러분, 쿤디 판다 연애 스타일 아까 봤죠? 크레이지 아케이드 여자친구 따로 있고, 메이플스토리 여친 따로 있어요. 브롤스타즈 여친 따로 있고. 저런 새끼를 어떻게 믿고 사귀자는 거야, 지금. 그 메이플 스토리 할때 대화 이렇게 하면서 파티 하다가 그 본캐로 접속해가지고 서로 만났을 때 그 설렘 있어. 약간 진짜 마음을 열었구나. 아, 그리고 본캐 그 진짜 너의 모습을 화려한 보여주는 느낌? 캐시 그 코디 실력도 볼수 있고 말이야. 그치, 그치. 그치. 여러분, 복현이 메이플스토리에서 꼬시세요. 서버마다 여자친구 따로 둘 수도 있으니까. 들켰네. 오케이. 그렇게 한 걸로 하고. 다음 질문. 아니, 무슨. 잠시만요. 진짜 연애 상담 같은 거 하시죠. 페민이란 이름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비로소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참 말이 웃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멈춰야 당연히 보이죠. 그러니까 뛰고 있으면 잘안 보이거든요, 원래. 배고파야 맛있죠. 배고파야 맛있는 음식.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 해민이란 이름 그런 것 같다. 어쨌든. 잠깐만, 이 봅시다. 잠깐만. 여러분, 좀 많이 나가보세요. 지금 복현이 배그 여친 비었나요? 저 배가 안 해요. 죄송한데. 네, 배그 안 하시고요. 애초에 그게 티오가 없어요. 스카니아 애인 자리 비었나요? 스카디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전 남친이 자꾸 제 인스타를 염탐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투에서 이미 이전 남자친구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 남자친구가 인스타를 염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별로 안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자기 인스타를 염탐한다.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건 근데 연애 염탐을 상담이 하는 아니고. 거, 다른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 솔직히 다른 생각 없어요. 그냥 염탐 해봐서 얘기하는 건데, 염탐을 하긴 했었어요. 지금 여자친구 생기 전에. 근데 미련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얘는 잘 사나? 왜냐? 습관이잖아. 내가 맞아. 오래 만났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당신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관 신경 쓰 끄시면 돼요. 아시겠죠? 뭔가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싶지 않아. 너 아니, 지금 뭔가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미가 있다면 염탐 말고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예. 네. 자니? 어, 뭐해? 자는구나. 잘 지내? 잘 자. 그래, 꺼지라고. 그래. 알았어. 스토리 보는 심리 뭐예요? 기록 보이는데? 저또 신경 안 쓴다는 심리죠? 무슨 심리예요, 그게? 내가 준 에어팟 잘 쓰고 있어? 아니라고? 알았어. 와, 실화 바탕이라서 너무 재밌다. 야,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친한 친구가 좋으면 어떡하나요? 그럼 친한 친구,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 썸이라고 하는 거를 타려면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 프렌드 존에 들어간 거랑
썸 타서 친해진 거랑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렌드존에 있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지. 이 사람은 식도로 음식을 넘기고 싶은데 이미 시작부터 기도로 넘어갔어, 음식이. 아, 그럼 아, 그 살이 만약에 들리잖아, 그러면. 그 음식이 낙지탕탕이었다. 그럼 바로 죽는 거거든. 그치, 근데 네가 낙지탕탕이가 아니길 바라야겠네. 그치, 그렇네. 친한 그럼 친구가 좋으면. 근데 이건 사실 진짜 어려워요. 맞아,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좀술 많이 먹는 여자친구 어때요? 술 많이 먹고 당신 만났어요? 혹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만일 그런 거라면. 고백을 술 먹고 했는지. 맞아,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술을 먹고 뭐술막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한테 고백해서 사귀었어요. 딴 남자랑 술을 마신다면 그 사람 고백도 받아주겠죠. 크레이지 아케이드처럼. 예, 네, 맞아. 사실 저는 술 먹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해요. 그래서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있는 복현이의 여자친구들은 복현이의 그술 마신 뒤의 외로움 같은 존재들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통조림 잘 쓰고 있니? 아니라고? 미안. 보자. 신바님 염탐할 사람도 있어요? 염탐은 제가 여자친구 생기기 전에 잠깐 봤었다고요. 왜냐, 궁금하니까 뭐잘 지내나. 저도 오. 해봤는데요. 염탐 해봤는데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일단 유쾌하게 염탐할 수 없어요. 맞아요. 카톡만 하고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소심한 친구 꼬시는 법. 그러니까 친구를 꼬신다는 게 남자를 꼬신다고 생각할게요. 일단 첫 번째, 예뻐야 돼요. 네. 두 번째로는 선톡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솔직히 여자가 선톡하는 순간 끝났다고 봐야 돼. 걔가 그랬는데 안 넘어오잖아? 너 걔랑 사귀어도 행복하지 못함. 맞아. 동의하시죠? 군대판단님. 근데 여자 손톱이 뭐 와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보낸 스타일이지. 우린 보통 보내고 그쵸. 첫 아, 그리고 번째부터 실패다, 씨발래. 이게 만약에 근데 소심한 친구가 여자라면 그러니까 여자를 꼬셔야 되는데 여자가 연애 한 번도 안 해보고 카톡만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는 선톡하는 게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잖아.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이거 거기서부터 중요한. 그럼 이거 성을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은 첫 번째, 전화까지로 빨리 이동해야 돼. 전화. 전화. 카카오톡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지금 내 여자친구를 꼬셨을 때 썼던 방법일 수도 있겠지. 나 이거 말하기 조금 길고 좀 복잡한데 얘기하다 꼬일 것 같은데 혹시 전화로 얘기해 줄수 있어? 라고 오, 얘기를 해요, 제가. 와,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하면 전화해. 와, 그 다음부터 쉬워. 크... 배우셨습니까? 저는 이걸 몰라서 고등학생 때 썸을 타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잠이 안 온다라고 카톡이 왔었는데요. 그쵸? 이렇게 하다가 잠을 안 오니까 잠이 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럼 혹시 양을 세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 끊겼나요?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양을 존나게 샜나 보네요. 뉴질랜드라도 갔나 보네. 네, 양이 많은 진짜. 전 남친이 언팔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언팔을 못 했었어요, 처음에. 왜냐? 그전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왜냐면, 그리고 내가 갑자기 언팔하고 이러면 뭔가 유치한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마음이 정리되고 안정되고 이걸 넘어서서 다음 관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면은 저는 그래서 연락했어요. 나 지금 언팔하고 뭐 하고 할 건데 감정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잘 지내라.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팔 안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당신한테 유치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당신을 의식하고 살아온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예,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어장치는 사람 특징이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어장 아니에요, 그거. 그냥 당신이 들이댔는데 안 넘어간 것뿐이에요. 어장친 게 아니라. 보케몬 화면 안 멈췄는데요? 어장 당했다고 하는 사람 특징을 말해줄게요. 어장 당했다고 하는 사람 특. 다 나가, 빨리. 쿤디판 다 없으니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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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예. 어장 당했다고 말한 사람 특징. 요청. 예.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어장 치는 사람 특징. 어장 안 당했음. 그냥 들이댔는데 까인 거임. 근데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장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편해요. 사람 인간 본능이 그래요. 내가 어장을 당하고 이 사람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날 가지고 놀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뭔가 비련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을 주기 때문에 보통 그걸 선택해요. 뭔 말인지 맞아요. 아시겠죠? 당신은 어장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까인 거예요. 매력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드라마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맞아,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예, 네, 뭔가 뭐그 약간 좀 그런 끼가 있어요. 그 상처받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느낌도 들 맞아, 정도로. 맞아. 슬픔 중독이라고 하지, 그걸. 하여튼 간에, 다음 질문 넘어가죠. 네.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편견 가지지 마세요. 저 존나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1300명 앞에서 외칩니다. 심기는 똑똑해. 좋아하는 애가 제 친구랑도 연락을 해요. 야, 진짜 좆됐다. 어떡하니?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멕시칸 스탠드오프라고 하는데요. 멕시칸 스탠드업까지 나와? 근데 이때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친구랑 예. 이것 때문에 틀어질까 봐도 무서울 수 있고, 아, 그쵸. 그럴 수또 있죠. 만약에 이 여자애가 내 친구랑 만나서 그것도 질투날 수 있고, 아, 존나 불쾌하죠. 그러면 일단 친구한테 이 상황을 공유를 하세요. 그쵸. 그리고 서로 결과 어떻게 되든 쿨하게 할수 있게끔 넘겨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정보, 쿨하게 안 됩니다. 쿨하게는 잘안 돼요. 왜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쿨하게 하자고 얘기는 하라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얘기하는 건 중요해요. 명분이니까. 맞아. 근데 저는 할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민진아, 힘내, 자식아. 그 좋아하는 애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 미안해, 민진아. 근데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너한테 희망만을 주고 싶진 않아. 알겠지? 민진아, 화내. 힘내. 질문 방금 정도 수위의 질문이 재밌는 것 같은데? 맞아. 전 남친이 6개월 만에 연락 왔어요. 6개월 동안 주변을 다 돌아보고 나니까 여자가 없나 봐요. 또는 이것저것 만나봤는데 당신보다 나은 사람 없었나 봐요. 맞아요. 이 사실을 팩트로 받아들이고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명쾌. 명쾌. 저도 진짜 동감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나려고 하면 왜 헤어졌어요? 맞아. 헤어질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얘기해 보세요. 전에 먹던 음식 있어요. 냉동실에 넣어놨었어요. 꺼내서 돌려 먹었어요. 옛날 그 맛은 안 나요. 근데도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옛날 그 맛은 안날 거예요. 냉장고 냄새도 뱄을 거고, 뭔가 좀 얼음이나 이런 성에도 많이 꼈었는데, 그게 녹으면서 뭔가 질감도 씹는 맛도 옛날 같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난이 음식이 너무 좋았어서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근데 보통 옛날 같은 맛은 안날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
100% 실망하겠죠? 오케이, 너네 집 놀러 갈까? 아니? 아니, 놀러 와도 돼. 아니? 어딘데, 씨.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에서 딱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와, 이거 재밌네. 좋아. 너가 요번에 대답해줘봐. 자, 저한테 고백해놓고 자서 답장 못했는데, 다음날에 제 친구한테도 고백했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일단 무슨 생각인지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좀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좀 전문 나쁜 용어로 사람이고, 개새끼라고 하죠. 네. 무슨 생각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무슨 생각이냐면 사실 무슨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무슨 이거는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생각일까요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속상하다 이런 뭔가 기조로 저희한테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그냥 시원하게 욕을 하고 차단합시다 이건. 미친 새끼 이렇게 미친놈 아니야? 이건 어때? 상처 주지 않고 최대한 좋게 거절하거나 이별하는 법. 일단은 이별 통보가 상처가 안될 수가 없고요. 맞아요. 좋은 이별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랬을 때그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일단은 만약에 선의의 거짓말을 쳐서 내가 뭐 요즘 누굴 만날 그게 아닌 것 같다. 여유가 안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밑밥을 깔고 내가 힘들어서 너를 차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잘 사는 거 보면은 꼴받거든요. 아씨,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돼요. 네, 심포가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럴 바에는 그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직하게. 나 이제 안 만나고 싶다를 얘기하는 게 당장의 충격은 더 클지 몰라도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없지 않을까? 일단 저는 최근에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지금 제 여자친구 보고 있을 테지만 상담을 위해서 나의 인생 경험을 약간 공유하면 저는 괜찮은 이별을 한 편이에요. 오랜 관계를 했고 괜찮은 이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 헤어졌어요. 근데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진심이 전달이 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너에 대해서 감정을 예전처럼 가지기 힘들 것 같다. 응원해 달라. 근데 내가 이기적이어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 라고 했는데 나는 이해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 좋을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이랑 만났던 관계가 어땠냐에 따라서 그 끝이 어떤가 요거가 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막. 개쓰레기 같은 이별, 뭐 갑자기 잠수 타고 이러지 않나, 이 사람. 맞아. 그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이 사람 존중하는가? 존중해요. 이 사람이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은 뭐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을 수밖에 없지. 카톡으로 헤어진 거고 누가 봐도 안 좋은 이별이지만 나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그만 만나래? 하여튼 그런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거 별로예요. 죄송해요. 아,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남친이 연예인을 질투해요. 한다고요? 일단 잠시만. 저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귀여운 거고. 전 남친이 나를 못 잊었으면 못 잊으면 하는 행동. 못 잊은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행동해 보셨어요?
저요? 네. 저는 일단 곡을 많이 썼죠. 근데 음악을 그게 만든 남자, 또 여러분. 네. 마치 막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걔한테 얼마나 나쁘겠어요. 걔 노래 나오면 씨발 아또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씨발 새끼 이렇게 될 텐데. 씨발 그만 좀 쓰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케이. 사실 그리고 가사를 쓸때 계속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걔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한 너를 거잖아요. 위해서지. 네.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근데 이건 진짜 래퍼 특수 상황이고. 맞아요. 뭐, 일단은 모디즈메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남자애들이 뭐막 보고 싶다고 연락한 경우 많이 없을 텐데 애들이 병신이어가지고 막 솔직하게 말 못할 텐데 엄청 연락을 새벽에 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못 잊었다면. 맞아. 연락을 어떻게든 하거나 못 잊으면 한 행동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제 친구가 6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DM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새끼 아니냐고. 근데 남자는 그러는 것 같아요. 못 잊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맞아. Goodbye, my love. Goodbye, my love. 아니, 그래서 뭐 제가 뭐 가사를 뭐안안쓸 거냐 하면 쓰죠. 이기적인 새끼니까. 전 남친이 어떻게 없는데 어떡하죠? 현 남자친구는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사람에게 너무 잔인한 것 같다. 눈이 났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상대 볼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사실 제가 왜 읽어볼게요. 또 눈이 났다는 말을 보통 왜 듣냐면은 못생긴 사람이랑 만난다고 해갖고 듣는 경우보다 그 양아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 양아치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놓고 쓰레기짓 할것 같이 생겼는데 걔를 굳이 만나서 쓰레기짓을 당하는 사람한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보시는 게 근데 그게 뭐 상대 볼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 저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보는 동생들 나이 손 아래 사람을 만났을 때 존댓말 하냐 안 하냐. 또는 뭐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담배 피우고 사람들 지나갈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거. 또는 뭐 우더른한테는 뭐 되게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잘 하니까.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나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좀 보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양아치 같은 스타일들을 좋아한다면은 뭐 상처받을 것 각오하시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어쨌든 간에 좀더 디테일을 보는 능력을 가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쵸 그쵸 이제 그 어차피 당신한테는 당신 앞에서는 착하게 잘할 거예요. 맞아요 당신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있을 때나 아니면 뭐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뭐 카페 알바한테 대하는 거 이런 것 들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쎄한 사람들은 이제 아니 씨발 여기서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좋지 않나? 예를 들면 컴플레인 하나를 해도 컴플레인도 예의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막 알바라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되게 무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평소에 사실 많이 시간을 보내봐야 알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을 갖고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지금 질문 찾고 있어요.
와우. 고백받아서 사귄 남친이 있었는데 헤어질 때술 취해서 고백했다고 미련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3년 사귄 남친이거든요. 얘 심리. 오호, 이 새끼는 개새끼인데. 개새끼 보소. 말이 잘안 들리네. 현아, 말이 잘안 들려. 접습니다. 수고. 여러분, 쿤디판다 끝났어요. 빨리 가서 주무세요. 저도 좀 있으면 끄고 잘 거거든요. 쿤디판다 끝났어. 쿤디판다 끝났어. 나는 조금 더 하고 잘게요. 맞아. 이건 진짜 남자애가 너무 잔인한 거야. 사람이 너무 잔인해요. 왜 잔인한가 하니. 이왜 잔인한가 하니. 디젤 코지보이가 요청을 했네요. 그럼 우리 디젤이 이제, 저, 이게 왜 나쁜가? 당신을 만났을 때 마음마저도 부정한 것이다. 디젤 어떻게 생각해? 다시 말해줄래? 지금 들어와가지고. 여기 글자 보이잖아. 눈이 났다는 말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상대를 아니야, 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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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읽어줄게. 고백받아서 사귄 남친이 있었는데 헤어질 때술 취해서 고백했다고 미련 가지지 말라 하는데 3년 사귄 남친이다. 얘 심리가 궁금하다. 그거 진짜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도 돼? 응. 씨발, 개똥가오지, 그거. 진짜 맞아. 솔직히 개똥가오 맞음, 그지? 개똥가오지, 그거. 이거 상처 안 주려고 한말 아니고. 그냥 나 뻔뻔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나 이거 하지 마 하고 그집 가가지고 술 먹고 친구한테 사랑했다 씨발 형 바로 나는 이거 오히려 하고. 상처 주려고 한말 같은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 맞아요. 그니까 3년이나 만났죠. 근데 지금 기분에 내켜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정도로 뻔뻔한 척을 하고 싶어하는 애인 것 같은. 말이 안 들려. 경미 여사 안녕하세요.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조만간 한번 봬요. 아, 네. 네, 뵈기 싫으시면 안 보셔도 돼요. 아, 봬요. 네, 한번 봬요. 오, 여자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아유,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현 양아치인가요? 아니요. 북한은 양아치가 아니고. 이거 왠지 얘기해드릴게요. 누가 나를 좋아하면 그 사람 미운 점만 보여서 정떨어지는데 왜 이럴까요? 네가 못돼 먹어서 그래. 이거 답이 없어. 네가 못돼 먹어서야. 근데 그게 정신 안 차려? 새끼가 이씨. 네 좋아해 주는데 왜 심술이야? 근데 그게 맞지. 왜 미운 야씨. 점만 봐? 좋은 점을 보고 나서 그 뒤에 미운 점이 서서히 드러나면은 그거를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이 마음이 왜 나오는지 얘기해 줄게요. 이 마음이 왜 나오냐? 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좋아해? 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뭔 말인지 알지? 자기를 좋아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좋아해주면은 내가 갑이 되는 성격이에요, 이게. 정신 차려.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잠깐만. 잠시만요. 항상 놓아야 되는 거 아닌데 못 놓고 또 차있는데 잠시만요. 왜 심술래고 인사할랍 임놈아. 헤어진 지 2년 넘었는데 헤어지고 뒤에서 계속 안 좋은 말을 하고 얼마 전에 인스타 팔로우인데 미친놈인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잠시만요. 강아지 아니고 고양이에요. 9살 연하 괜찮냐고. 헤어진 지몇년 됐는데 고양이? 헤어진 지몇년 됐는데 전 남친이 몇 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연락 와요. 얘 몇 그냥 달에 술한 먹고 번 외로워서 주기적으로 그러는 성인지 거폭 아니야? 발해서 그런 거예요. 미친 맞아, 술 또라이니까 먹고 연락하지 외로워가지고. 마세요. 예, 술 먹고 연락한 거예요.
제가 왜 좋냐고 물어봤더니 우는 모습이 좋다는데 뭐라고 답해야 되죠?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미친 새끼 아니야. 얘, 이 사람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아, 사람 정상적인 사람 좀 만나세요. 네. Fact. 정상적인 사람 만나야 한다. 주주 이름 안다. 주주예요, 주주. 신바님이랑 애기 순수 밀크 뽀짝 러블리는 어떻게 서로 알아요? 애기 순수 밀크 뽀짝 러블리가 누구죠? 저는 그런 몰라. 존재랑 알지 못하는데요. 내일모레 서른인 사람한테 순수 밀크 뽀짝 이러고 있네. 아니, 그게 복현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못쏠 여친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못 쏠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20살일 수도 있잖아. 20살? 19, 20살일 수도 있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당신 나이가 25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유가 있지. 그럼 이유가 있죠. 뭘까요, 이유가? 내 친구도 26살에 다 가까이 되는데 모쏠인 데는 이유가 있더라. 네, 제 친구들 중에서 25, 막이 정도 되는데 모쏠이나 거의 다름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저희 크루에도 한명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 우리 크루에 있어? 있어, 그랩안 하네. 저도 20살인데 모쏠 아니었어요. 성공하셨어요. 어머, 어머. 오는 남자한테 다 철벽 쳐요. 연애할 때마다 의리되는 것 같아요. 전 남친한테 연락 온적 없어요. 매력 없는 건가요? 아니요. 어떡해. 어떡해. 너무 불쌍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자존감 길러. 연애도 안 바라고 친해지기라도 하고 싶은데 자존감 밑바닥에서 못 잤을까요? 제가 이거 얘기 좀 해줄게요. 이거는 사실 연애 얘기보다는 자존감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얘기해드릴게요. 저나 DJ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높아요. 맞지? 네, 그래서 저희는 누가 못생겼다고 해도, 나는 뭐잘 사는데? 이러고 마는 스타일이에요. 나뭐 못생겼다 그래? 화가 안 나고. 그렇구나. 그래? 뭐난잘 사는데 뭐 이러고 마는 스타일이에요. 열등감 막 이런데, 열등해야 열등감을 느끼지.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자존감은 본인이 본인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이 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기로 정한 게 26살 때였어요. 5살에서 6살 넘어갈 때,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누가 나한테 지랄해도, 우리 엄마도 아닌데 네가 왜 지랄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 나 네가 우리 24. 엄마야? 저 4차 전직 안 하면 안 사겨줘요. 4차 전직이 뭐야? 메이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을 자기한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나 말투부터 바뀌어요. 나아막 죽고 싶다. 나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나도 막뭐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 여자 왜못 만드지 이게 아니라 원하면 만날 수 있지. 만들어? 여자친구 하나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일부러라도 허세를 해보세요. 습관 좀 들여보세요. 그러다 보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행동을 해봐. 근데 내가 좀 못생긴 것 같아, 그러기에는. 그럼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런다니까? 일단 내가 나를 대화의 그런 스킬이 사람이라고 정말 정하게 중요할 것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정하면은, 바뀌어요, 사람이. 같아. 그 웬만한 사람들 그 각오하기가 정말 어렵더라. 나 맞아. 같은 경우는 계기가 있어야지, 계기가. 형을 보고 나는 그런 걸 내가 이거 보고 내가 흡수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거든. 너는 주변 사람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잖아. 그렇지 않은 애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 사람마다 그 계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자존감 떨어져 있을 때 DY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욕했어요. 병신같이 굴지 말라고. 근데 그래서? 나는 네, 그래서. 자존감이 없다면 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자존감이 있어야지. 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남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남 사랑해 줄 줄도 알아.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그걸 안 사랑하잖아요. 그안 사랑한 이유가 뭔지 한번 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왜날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왜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고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남사친이 손 잡은 이유는? 아, 이유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그 떠본 거지. 그냥 아까 전부터 얘기했는데 남사친은 당신이랑 사귈 의향이 있으니까 남사친을 하는 거예요. 남자 사람 친구라는 건 애지간하면 잘 없어요. 둘이서 만나면 그거 성립 안 돼. 셋 넷이 만나야 남사친. 맞아, 셋 넷이 만나야지 성립이 돼요. 여사친이 성립이 되지. 맞아요. 군대 기다려주는 거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고맙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호루새끼니까 선 그으세요. 인생에서 걸러야 돼. 그 기다려줬다가 지 휴가 나왔을 때 만나주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건데 근데 그걸 뒤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너한테 시간을 얼마나 쏟는가를 보면 난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주는 남친이랑 고양이에요. 누가 물어봤어. 잠시만요. 뭐였나? 남자친구가 더치페이를 안 한다고요? 그 무슨 소리예요? 네가 밥을 사게 해요? 저도 더치페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밥 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더치페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 해야 되지? 뭐 영화는 남자친구가 보여주면 내가 카페 살 수 있는 거고 어느 날 밥을 이제 남자친구가 사주면 내가 뭐 조그맣게 선물할 수 있는 거고 그 돈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약간 좀 힘든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어. 아이, 경민 여자친구 잘 골랐어. 경민 여자친구 잘 골랐어. 굿. 고른 적은 없어 형. 정정해야 되는 게 고른 적은 없어. 최고 최고 하이파이브. 예. 하이파이브. 오케이. 나 신바 형한테 이 정도의 합격점 받은 거 살면서 처음이야. 맞아요. 전 남친한테 연락 오길래 문자 보내려고 10만 원 보내라고 했더니 진짜 보냈어요. 이 돈 써도 되나요? 아, 준 거니까 일단 써요. 진지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돈 왜 줬을 것 같아요? 자기 만나달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돈 받고 만나주는 거? 조건 만남이라고 하죠? 본인이 조건 만남해도 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얘기부터 잘못한 거야. 이거 전제 자체가 좀 이상하다. 왜 네가 돈 주면 만나주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 그냥 쓰고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신고할 수도 있어요. 내용 증명 날라온다고. 내용 증명 주나. 학원 쌤이랑 서로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 미성년자고 쌤이랑 12살 차이 만날 수는 있지. 만날 수 있죠. 근데 나 이 경우 많이 봤는데 내가 미대 나와서 이 경우는 대부분 안 좋게 끝나. 학원에서 맞아요. 안 좋은 소문이 돌거나 그러니까 본인한테나 아니면 그 선생님한테나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당신이 뭐 하는 거야? 23살이 되면 그 사람 35살이에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면 만나요. 그 사람 인생에 결혼이 계획에 있을 텐데 그래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난 연애만 하고 싶은데 그럼 이기적인 거예요. 당신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마세요. 미자를 좋아하는 건 애초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좋아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치. 근데 좀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봐야 되고. 맞아. 일단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선생님과 학생에 있는 특수성에서 올 수도 있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야? 친구가 남친 일주일마다 바뀌어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그거 연애 아니야. 근데 조언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지가 알걸? 이거 조언해도 안 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친구가 조언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이거. 졸라 원래 애매한. 옛날부터 그, 아, 그 저 뭐, 예,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남녀관계 문제나 이런 거는 진짜 친한, 진짜로 너무 친해서 내가 이 친구 싸대기 때려서 고쳐놔야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안 건드는 게 맞다. 질문이 오늘 개많네. 재밌네. 근데 복현님 계속 Next question. 사귄 후에 정을 빨리 떨어지고 쉽게 질려요. 왜 이럴까요? 사귀기 전에 엄청 좋아했는데. 그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저 또 철부지라서 그래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도 얘기한 건데 네가 썸 타가지고 연애까지 하는 것만 재밌어 하는 건데 그 재미로 연애하는 거면 연애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연애는 관계고 내 삶을 그 사람하고 공유하는 건데 그 과정이 있어서 처음에 그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만 구경하는 게 재밌으면은 너한테로 존나게 달려오는 것만 재밌고 그 뒤로는 이제 같이 손잡고 걷고 이런 게 재미가 없으면은 당신 연애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그 네가 연애 대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행위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재미로 연애할 거면 브롤스타즈를 하라. 쿤디 판다. 그리고 같이 걸어갈 줄도 알아야지. 맞아. 오빠 이거 홍보해. 연애를 재미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애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려고 하는 건 뭐냐? 오락이다. 뭐 뭔데 그게? 주주 계정. 아 주주 계정. 어. 여친이 일식하고 답장 존나 느려요. 나 뭐야 안 보이잖아. 잘 사는데 남자친구가 칼 같은 덫을 원하면 무슨 심리인 거예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칼 같은 덫을 원하는 거는 당신의 남자친구가 뭔가 인터넷에서 본 무슨 뭐 김치녀 뭐 이런 거에 좀 그 좀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잘 사는데라는 전제를 당신이 달았잖아요. 당신도 남자친구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메리트로 생각하고 그거를 평소에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둘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잘 산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남자친구도 뭔가 그런 부분 때문에 당신을 경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서로 재보니까. 서로 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런 거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글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글을 쓰면은 자기 속내가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 Fact. 네. 썸이 재밌어서 사귀기 싫고 썸만 타고 싶어요.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뒤질라고. 정신 차려. 남 갖고 놀겠다는 거랑 똑같아. 그 개어장 관리지. 거의 노리기 못하는 수준이네. 어처구니가 없네. 전 남친이랑 잘 지내는데 전 남친이 너무 싫어요. 싫어하는 에너지가 너무 아깝고 이런 자신이 싫은데 그 친구가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겠지? 이거 참 경민이가 뭐라고 해줄 것 같아? 내가 하면 안 돼? 한번 해볼래? 예. 현 남친이랑 잘 지내면 전 남친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 현 남친이랑 잘 지내는데 뭐하러 전 남친한테 에너지를 쏟아요. 이미 내 손을 떠난 사람인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하는 연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나는 왜 그런 건지도 알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건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그 슬픔이나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를 되게 그 감정에 사로잡혀요. 되게 잘 사로잡혀요. 감정 중독이 좀 있어요. 나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전 남친이 많이 싫으면은 그냥 그 삶에서 완벽하게 차단을 할거 아니면은 그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함. 맞아.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하는 게저 지금 누가 댓글에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 게 뭔가 감정이 남았으니까 미운 거야. 그치. 원래 사랑하는 마음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맞아. 근데 사랑하는 마음의 반대가 아니고 여기 어디쯤 애매한 데 있기 때문에 미운 거야. 맞지? 감정 정리하세요. 아니면 현남친한테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아, 이거 씨, 현남친 빌런 씨발 지금 다섯 페이지는 저걸 보내놓은 것 같아. 잠깐만.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사귀는 사이에 사생활 숨긴 이유가 뭔가요? 왜 숨기냐 물어보면 오히려 자기 잘못 믿는다고 화냄. 이거는 사실 1번, 2번이 있는데요. 1번, 님이 진짜로 너무 심하게 굴어서. 두 번째, 두 번째, 뭐야, 김경민. 그냥 집 캥기는 거 존나 많아서 맞아. 근데 보통 뭐가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야, 후자야. 오케이. 남자친구 관리 잘하세요. 허투거리하고 있는 걸 가능성이 높아요. 야, 이거 믿을 거 없다. 러시안 룰렛이다. 아니 근데 진짜 여자가 너무 심할 수도 있어. 약간 그치? 편집증 같이 막 핸드폰만 보면 여자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어. 전 남친이랑 친구로 지내는 거 어떤지 아, 파트너 그런 되기 거딱 없어. 그딴 좋아요. 거 하지 없어. 마세요. 그딴 거 없어요. 네, 그딴 거 없어요. 개빡세네. 아니, 지금 질문 너무 빡센 거 많아가지고. 형이 형 기준에서 제일 빡센 거 한번 켜줘. 존나 빡센 거? 개빡센 거. 아, 남친이 아다가 아니군요.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 네. 이거 조금. 아니. 진짜 미안해. 그런 거 없어요. 와, 복현이가 지금 얘기한 거 봤어? 친구로 지내는 전 여친들 몇 명인데 영원히 안 끝나는 마피아 게임 하는 것 같대. 존나 웃겨. 자존심 안 상하고 유도하는 거 그런 게 어딨음. 재밌대. 마피아 게임 잘하신대. 아니,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솔직히 그럴 것 같아. 뭐, 뽀뽀도 좀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뭐, 아다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만 생각할게요. 지켜줄게요. 지켜줄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이거 우리의 영역이 어, 아니야. 지켜줄게요. 근데 얘기해드릴게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지. 아니면 네가 시작해. 뭐, 손도 좀 잡고 뽀뽀도 해달라고 하고 해. 왜 유도를 하려고 그래? 적극적인 여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 아, 그리고 너무. 아다 아닌 걸 아는 거면 뭔 얘기를 했을까 아는 거 아니야. 아, 너 아다니? 이렇게 물어봤어? 아, 개빡세다. 이거 진짜 빡세다. 질문 개웃기네. 좋아하는 남사친이랑 매일 카톡하는데 이 남사친 정말 저한테 관심 있을까요? 남자 관심 없어도 매일 카톡할 수 있나요? 제가 관심 없어도 얘기해드렸죠? 매일 카톡은 할 수는 있지. 근데 얘기한 것처럼 남자는 자기가 키스할 수 있는 사람만, 이게 본능적으로 의도에서 말해, 자기가 키스를 할수 있는 사람이랑만 친구함. 거의 대부분 그럼, 특수한 상황 아니면. 거의 95%의 확률로 맞아, 형의 말에. 맞아. 근데 이거는 본능의 영역이야. 이거는 논문도 있어. 아마도 그럴 거야. 내가 뻥치는 건데 사실. 찾으면 있겠지 뭘. 근데 오빠 여사친 있잖아. 그새 나한테 놀라고? 저 나? 여사친 있는데 1대1 관계로는 잘안 만나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도 아뭐 이쁘장하네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이쁘장하네 이러고, 아 쟤는 진짜 연애 못하게 생겼는데 이런 애들이랑 친구도 안 한다는 거지. 남자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보자. 그러니까 경민이가 여사친, 근데 경민이 여사친 없는데? 별로 없는 편인데? 여사친 1대1로 만난다 하면은 그 저 막으세요? 네. 그거는 농담이, 맞아야죠. 농담이에요. 예, 네, 뭐. 잠시만. 그 서리가 등골에 서리 탄다냐 이거? 등골에 애 탔네. 순디님 왜 신나셨니? 오, 남친 컴퓨터에 위험한 동영상을 발했는데 해제 위험한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법에 저촉되는 거면은 이건 안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그거는 좀 위험하다. 근데 뭐 자기가 봤을 때좀뭐 하드코어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면은 호기심에 보는 애들은 본적 있어? 더선 이펙트야. 솔직히 나도 진짜 역겹고 이런 적 있는데 남자애들 그 야동 많이 보다가 야동 취향 이상해지는 애들 있긴 해요. 그냥 자기 취향하고 상관없이 야동 취향만 이상한 애들 있어. 내 주위에도 몇명 있어. 그지 있지. 응.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근데 그 위험한 게 법에 저촉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만나지 마세요. 형, 그 다음 질문, 이거 댓글에 있는 건데, 두하 제로나인님이 DJ님이랑 여친분은 서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셨나요? 대화를 했었을 때, 레벨이 이제 코드가 맞는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같이 놀자는 남사친이요? 니한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한 내가 봤을 때 75%. 농후하지. 크리스마스 때 만나자고 하면 의심해야지. 10년 지기 친구한테 여친이 생겼는데 멀어져줘야 하나요? 당신이 여자예요? 여자면은 멀어지기보다는 그냥 뜨문뜨문이 맞지. 그게 그냥 멀어지는 먼저 거지, 맞지. 선톡하고 요 정도는 없어도 되고 나는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아 근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그 여자친구보다 네가 얘를 잘 아는 티를 내지 마. 아 절대 막 예를 내지 들면 마세요 여자친구가 제발. 자기가 커피 마실래? 이랬는데 얘 커피 안 마셔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바로 네가 조사. 너도 얘를 모른다는 식으로 행동해. 너 커피 마시는구나? 그리고 욕을 존나 해, 걔. 이 새끼 병신인데 왜 만나요? 막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여자로서 이거에 정확한 대답을 아는데 진짜 10년 지기 친구고 나중에까지 볼 사이라면은 여자친구 생기면 거리를 더 줘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선톡을 하면 안 돼. 내가 어지간하면. 왜 여자친구 생겼는데 왜 굳이 내가 막 그래도 나는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저도 10년 지기 여사친들 있는데 걔네 남편 되신 분하고 시즌 또는 2 남자친구들이 좋아하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무례하지 않게 얘를 진짜로 여자로 안 보고 있다는 걸 어필했을 때 저를 졸라 좋아해요. 그게 맞지? 근데 그거를 진짜 줄타기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선톡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죠. 절대 안 되지. 이 콘텐츠 개재밌다, 형. 그 맞아. 컬투쇼 보는 것 같아. 나 이거 콘텐츠 되게 지금 뭐야 벌써 3시간 했어, 씨. 나 이제 나 힘들어. 이 얼굴 800명이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즐거워가지고 안 나가는 거잖아. 30분에 딱 끌게요, 30분에.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Let's go. 오케이. 저도 여자친구 전화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는. 좀 이따 부캐니즈 가면 되겠다. 응, 가자. 부캐는 주주도 오지 되고 가자. 말랬잖아. 아니야, 장난이랬어. 아, 장난이래? 어차피 헤어질 건데 왜 사귀는 걸까요? 혹시. 그렇게 결과론 고민? 둘러져. 어차피 뒤질 건데 왜 사세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 너무 셌어? 아니, 또 맞는 말이라서.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 잔다 그러세요. 나중에 봐요. 바이. <Bye. 웃음>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안녕.